진짜로 사실은 우리 둘이서 만담했어. 방송 켜기 전에 그냥 얘기하다가 나 사실 이렇게 게스트 방송할 때 이렇게 사실 이제 방송하고 있을 때 오는 게 가장 좋더라고. 왜냐면은 방송 켜기 전이랑 켜고 나서랑 텐션이 완전 다르니까. 나 되게 그치. 조용한 편이라서 방송 다 하고 있을 때 오면 딱 이제 그나 이제 방송하고 있을 때 나와가지고 이렇게 악수하고 딱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내 생각은 오는데 왜 이렇게 일단 일찍 달리기 왔어? 나 시작해. 택시가 일찍 도착을 했어. 서울 갔다가 저기 뭐 서울에 나 때문에 온건 아니고 이제 좀 서울에 뭐 너가 가장 크게 생각을 했고, 근데 이제 너만 보고 가기에는 아, 서울에 지인 만났어? 아니 이제 판교에서 이제 미팅 하나 있었고, 그리고 이제 서울 오는 김에 뭐 이렇게 뭐 피부과 한번 이제 잠깐 들렸다가 이제 아니, 그놈의 피부과를 왜 이렇게 많이 다녔나? 진짜? 동안 유지 동안 유지하려고? 아니, 그리고 누나 좀잘 나오는 것 같아요? 어땠나? 소리 좀 작아? 소리 지금 좀더 소리 작아요? 키워드릴까? 제 목소리 좀 작은 편이라서 사실. 방송할 때는 이제 뭐야, 마이크에 좀 대고 얘기하니까 나 괜찮아? 청량탕 드시고 괜찮아요? 오셨습니까, 누님? 마레머의 개입군. 소리 커? 괜찮아? 누나 거 조금 더 키우긴 했으니까 이따가 또 작으면은 바로 얘기해주면 될것 같고. 아, 그나저나 우리가 언제 맨 처음에 누나한테 연락받았을 때가 그때가 2월인가 1월인가 막 2월이었어. 2월 때 갑자기 누나 나한테 연락해줘가지고 난 진짜 되게, 나 그때 무슨 집에서 그냥 라이프랑 같이 게임하고 있다가 누나 연락 처음 받았었는데, 그때 누나가 얘기해줬던 게 뭐, 아프리카판 뭐 불타는 청춘 뭐 이런 거 생각을 해. 누나가 이제 컨텐츠를 생각을 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좀저 뭐야 연락이 돼가지고 좀 얘기 주고받고 하다가 갑자기 코로나 터지고 뭐하고 해가지고 그치. 우리가 5월에서야 보네 진짜. 그러게. 이게 다 이제 아이고. 코로나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아니 누나, 나 거였는데. 솔직히 나 근데 진짜 누나랑 저번에 이제 뭐야 우리 한번 파토 났었을 때, 두 번째 파토 났었을 때 이제 포트 저번에 등장하는 건 그때 내가 처음입니다. 누나한테 말을 되게 심하게 했더라고요. 나 진짜 나 그건 너무 갑자기 좀왜 존댓말 하십니까? 아니 진짜 나좀 미안했어. 왜냐면은 다시 보기를 봤거든 얘들아. 버퍼 걸려 계속 자꾸 누가 딜레이가 너어아아아아 버퍼가 근데 있다는 사람도 이제 좀 생기는데? 채팅 딜레이가 좀 있다고? 자꾸 버퍼 걸린다 애들이.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괜찮아? 아무튼 그래도 내가 누나한테 그좀 심하게 얘기를 했던 것 같더라고. 내가 다시 보기를 보니까 그래가지고 쪽지도 왔었거든요. 코트에 아무리 그래도 김이브인데 말을 그렇게 버퍼 1도 캠에다 없습니다, 대놓고 형님. 약발방을 그렇게 하면 되겠냐, 쓰겠냐.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조금 말좀 심한 것 같더라고. 근데 나는 이제 화가 딱 나면은 그때 딱 풀고 그러고 나면 난또 갑자기 또 미소가 지어지는. 나 그때 누나랑 통화하다가 바로 풀렸잖아요. 예. 근데 나 오히려 진짜 기분 안 나빴어. 왜냐면 내가 잘못한 게 맞으니까 정말로 기분 안 근데 나빴어. 사실 누나 원래 내로남불의 화신인데 근데 누구랑 싸우면은 막법막 고소들이 치고 막 그러지 않나? 아니야, 고소드립은 안 쳐. 같이 욕하지. 같이 욕하고 뭐 이제 욕이 오가고. 우리도 우리한테 그지. 아, 근데 한때 그 자료 다 있습니다. 다 있고, 오늘 이제 또 뭐야 얘기도 많이 하고 할 텐데. 자, 그럼 바로 그냥 뭐좀 진행을 해볼까요? 바로 그럴까요?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황을 좀 얘기를 하고 갈게요. 요즘, 예,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요즘 뭐잘 지내고 있습니다. 잘 지내고 있는데. 근황이 그래도 요즘 뭐 하고 지낸다, 뭐 한다 그래야 그냥 잘 지내고 있다 그러면 좀 그렇고. 그죠? 그냥 방송만 하고 그냥 그러고 있어요? 요즘 방송하고 뭐 드라마 보고 진짜 완전 그냥 그냥 완전 그냥 집순이 완전 자가격리의 신이지. 계속 그냥 집에서만 그렇게 지냈다. 집에서만 아하. 쭉 그냥. 아니 근데 내가 누나 그 저기를 보니까, 그 누나 저 자료를 찾아보니까 나는 사실 누나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 게 많아요. 왜냐면 이제 예전부터 내가 방송 시작했을 때부터, 그 훨씬 전부터 누나가, 누나 지금 한 12년 차인가요? 13년
3년? 아프리카에서. 아프리카에서? 어. 아프리카에서 원래 W 플레이어, W였잖아. 어, 아프리카 이름이. 때는 안 했고. 어, 아프리카가 네, 2007년. 와, 13년이구나. 그럼 13년에도 아프리카라는 이름으로 원래 있었어요? 내가 누나를 되게 존경한다는 얘기를 내가 방송에서 진짜 많이 했거든요. 존중한다고. 왜냐면은 다른 사람보다도 왜 누나를 그렇게 얘기했었냐면 이분은 누나, 이 누나는 진짜로 별풍선 없을 때부터 했었어. 방송을. 그치. 그거는 진짜 방송 열정이 있는 거거든. 솔직히 지금 BJ들한테 별풍선 없이 방송할 수 있냐 그러면 아무도 못해. 왜냐면 지금은 다 벌던 게 있기 때문에 진짜 한 달에 빵원 딱 어? 찍혀도 그냥 방송한다. 그렇고 아무도 못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나 진짜 누나에 대해서 굉장히 존경하는 마음 그런 게 좀 있었었지. 그 별풍선이 언제 생겼었나? 별풍선이 나는 2008년에 생긴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2007년 11월 달. 2007년 11월 달. 어, 2007년 11월 달에 생기고 나는 3월 달에 방송했고. 3월 달에. 어. 그러면 한 진짜 8개월 한 7, 8개월 정도를 그냥 무일푼으로 저기 했었는데. 그렇지. 누나 방송하기 전에 하던 게 뭐였었죠 누나 그때? 세이클럽. 세이클럽? 아니 그거 말고 내가 알고 있는 게 있는데 그 애견미용? 애견미용. 애견미용 하다가 그렇게 하다가 이제 방송해가지고 저기 했었는데 세이클럽 때는 나 돈 벌고 그런 거 있잖아요. 호유님 12개월 연속 구독 감사합니다. 세이클럽도 돈 버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때 뭐 장미꽃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장미꽃이란 게 있었어. 근데 장미꽃도 나중에 생겼는데 그 장미꽃이 BJ들이 받아가는 게 아니라 그때는 내가 할 때는 그냥 방송국 랭킹 올리는 랭킹 올리는 아이템 같은 거 아이템이었고 근데 근데 돈은 들어가고 세이클럽만 돈 버는 거 맞아. 그렇게 하다가 그러면 이제 투잡이었네요 나 그냥 이제 애견 미용 하면서 집에서 저기 하고 잡이 아니었고 그냥 내 취미생활 취미생활 방송이 그냥 재밌어서 하던 거 근데 그때도 김이부였었나? 그때는 그냥 이브 그때는 그냥 이브? 이브 하다가 이제 아프리카 딱 넘으면서 김이부 되고 내가 진짜 누나를 이제 조사를 하다가 내가 알고 있는 게 있었는데 옛날에 누나가 되게 뻔뻔스러운 그 짤이 있어요. 뭐냐면은 그 영상으로 원래 있었는데 누나가 지웠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야 몇 억? 그거 있으면 우리 집에 플랜카를 걷어. 우리 집에 현수막 걸겠다. 그래가지고 옛날에 무슨 코겔이라고 디시인사이드에 알아 그게 있었어. 근데 좀 존대하는 게 누나한테 좀 하는 게 좀 어색한가요? 아니면 그냥 편하게 그냥 편하게 얘기하겠나? 그래가지고 그 영상이 있었는데 내가 진짜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오더라고. 나 궁금한 게 누나 그때 억이 있었습니까? 있었지 솔직히. 아니 어째 뻔뻔스럽지 사람이? 아니 근데 그거였어. 뭐냐면 이제 어떤 애가 해킹을 했대. 그때 코프리카. 뭐 해킹이 되게 유행이라 가지고 그래서 어떤 애가 내가 본 별풍선이 이거다 해가지고 뒷자리 숫자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딱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벌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딱 그게 딱 맞지는 않았어. 그래 딱 맞지는 않아가지고 이제 딱 맞지는 않다. 그래서 근데 앞뒤는 앞에는 잘라버리고 그쪽에서 뒤에 거 이제 그래서 그것만 얘기를 한 거야. 네가 건대로 얘기했으면 내가 우리 집이 현수막 걸린다 이렇게. 와 진짜 가증스럽다. 억이 있었네. 아니 억은 벌었어. 억은 벌었는데 근데 말장난인데 그러니까 그때가 걔는 2009년도인가 2000 저기였으니까 억을 2009년도부터 억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네. 와, 지린. 누나 잠깐만. 근데 버퍼링이 지금 누나, 아니 지금 저 하는데 자꾸 걸린다 그래가지고, 예, 버퍼링 있나? 나 폰으로 한번 봐볼까? 랄프야. PC가 버퍼가 있대. 걸리는 사람은 저도 없어요. PC가 있다고 하는데 저는 없고요. 그 지역 인터넷 문제. 버퍼링이 심하다고 자꾸 저기라네. 우리가 문제 없었습니다. PC 버퍼가 걸리면. 우리가 우리 거랑 봐봐야 되나? 저 안 걸려요. 내가 한번 봐볼게. 어그로인. 아니 어그로라고 하기에는 애들이 지금 걸린 애들 좀 있나 봐. 이건 좀 걸린다는 얘기야 한마디로. 대충 인터넷이 걸리는 걸 수도 있어요. 우린 전혀 없거든. 지금 내가 내 방송 보고 있는데. KT 안전. PC 그럼 좀 화질을 조금 낮춰도 돼요. 우리 내 이거 원본 소스가 4K라서 조금만 낮춰서 보다 보면은 예
그럴 수가 있어요. 조금 방송 집중이 안 되게 해버리네. 아무튼 그래가지고 누나 그 2008년 정도인가 9년도 정도 그때 그럼 어기 있었다는 거네 진짜. 그때부터 해가지고 그때 가증스러워. 안톤인데 저화지라니까 버퍼 없어진 2억이야 2억. 아니 액수까지는 얘기할 필요 없었는데 다 얘기했구나. 아 그러면은 그게 맞았네. 근데 진짜 아프리카 서버가 그때 뭐 끄떡하면 갑자기 무슨 DC 인사이드에서 표적이었어. BJ들이 앉아서 쉽게 돈 번다 그래가지고 별창이다 뭐다 해가지고 채팅창에다가 무슨 얕짤 무슨 막 그런 거 막 갑자기 방송하고 있는데 흑인 남근이 막 튀어나오고 막 그러면서 누나도 그런 거 다 당했었잖아. 누나 그거 아예 장본인이잖아. 표적이지 표적. 그래서... 왜 이렇게 사람들이 누나를 싫어했을까? 아니 왜 그랬었을까 그때? 아 진짜 너무 괴롭힘을 많이 당했어. 내가 이 누나 존경하지만 좀 한편으로는 조금 약간 짠한 마음도 있는 게 항상 표적이었어. 그 어떤 그런 인터넷에. 그게 그러니까 인원수가 많은 사람이 표적이 되는 거야. 그랬었나? 근데 그때 내가 인원수가 많았고 그래서 사실 나만 표적은 아니었고 다른 사람들도 같이 표적이 된 사람이 한 3, 4명씩 있었어. 그치 그때 3, 4명이 있었는데 근데 걔네들은 이제 그렇게 오잖아. 그러면 피하면 되잖아. 피하고 그냥 끄면 되는데 나는 그냥 그걸 안 끄고 맞선 거야. 맞아 싸웠어. 싸워버린 거야. 근데 싸우니까 또 트레이드 마크가 있다 이러면 턱톡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약간 이렇게 하면서 한마디 한마디 다 받아쳐. 그러니까 더 얄미운 거지 걔네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얘 한번 조져보겠다 이렇게 딱 된 거지. 그래서 이제 나도 항상 방송을 해서 전투 모드로 킨 거지. 오늘 전투도 내가 이기겠다 막 이런 마음으로. 누나 그럼 방송할 때 지금 집에서 계속 이제 뭐 넷플릭스 같은 거 보고 그냥 요양한다 그랬는데 뭐 진짜 그럼 밖에 아예 안 나가고 집에서만? 진짜? 진짜 레알 집에서만. 뭐 친구도? 친구들 다 결혼해서 애 낳고 살고 그리고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어린이집도 못 가고 막. 누나 BJ 친구는 이제 다 동났나요? 응 동났고 그리고 대구에는 사실 뭐 이렇게 만날 사람은 없어. BJ 친구가 동나고 나 근데 나는 근데 솔직히 누나 좀 그 약간 동감해. 나도 나도 BJ 한번 싹 다 끊겨본 적이 있어갖고 근데 그렇게 뭐 끊기거나 뭐 하나 내 인생에 큰 적은 없는 것 같아. 나는 그랬거든요. 솔직히. 솔직히 나도 그것도 있어. 스스로 단절해 버린 것도 있거든. 약간 내가 왕따 시켜버리는 거. 그렇지. 내가 나 스스로를 완전히 그냥 이제 연락 오는 것도 다 아싼데 자의적 아싼 거지. 타의적 아싸가 아니라. 아무것도 하기 싫게 아무것도 하기 싫고 아무랑도 연락하기 싫고. 누나 혈액형이 뭐지? 누나 B형? A. A형? 되게 나랑 그 맞는 부분이 있어. 나도 내 스스로가 난 자의적 아싸라 그러지 절대 타의적 아싸 아니라고 하거든. 그래서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은 만나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한테 일부러 막 이렇게 막 그렇게 하는 스타일도 안 될 뿐더러. 누나 집에 강아지 키우죠. 근데 또 강아지가 내가 알고 엄청 컸던 걸로 아는데 인방겔에서 예전에 그 짤 봤었어. 누나가 이렇게 소리 지르고 있는데 약간 그 얼굴인데 강아지가 이렇게 하고 근데 그게 되게 근데 표독스런 약간 그 약간 박중금 씨 약간 그런 느낌 약간 그런 느낌으로 찍혀가지고 종이 뭐예요? 지금 현재 시바견하고 시바견 걔가 중형견이야. 시바는 중형견이지. 김희부님 코트님 둘 다 정말 팬인데 이렇게 듀오를 한다고요 꿈인가? 사모예든가? 왜? 둘 다 하는 날을 봤거든. 아 진짜? 그래서 지금 아 진짜 그러니까 걔네들 하늘나라 가고 또 지금은 시바랑 차우차우랑 내 질문의 요지는 사실 왜 이렇게 큰 개를 키우느냐. 원래 조그만 홈에나 이런 걸 많이 키우는데 왜 울 것 같아요 지금? 아니야 괜찮아. 괜찮았나? 괜찮아. 아니 나도 너무 슬퍼. 근데 그 강아지 나는 강아지를 끝까지 키워본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근데 유튜브를 보면은 그치 강아지의 죽음 쳐보면 나 오늘도
딴 얘기 합시다. 어. 딴 얘기 합시다. 어, 나 울었어, 나도. 어, 유튜브 보다가. 그렇지. 아, 그래, 그래. 아무튼 그 강아지 얘기만 좀 하니까. 누나가 이제 또 태초의 그 역캠. 태초의 역캠 타이틀을 이제 또 있잖아요, 누나. 김미브. 김미브라는 게 또 아무래도 이름값이라는 게 별풍선 없던 시절부터 이제 방송 시작하고. 누나 또 장점이 말을 너무 잘하고. 또 사실 나도 남자 김이브라는 호칭이 있었어요. 무조건 받아치니까 되게 좀 싫어하는. 아니 거네. 아니 아니. 아 그렇게는 몰랐고 난 너도 장난 아니었지. 솔직히. 그지 나도 나도 뭔가 한 대 맞으면은 무조건 되돌려줘야 되는 그런 스타일이어가지고. 아 이제 나도 내가 남자 김이브야 어찌 보면은. 난 누나랑 나랑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좀 평행 세계를 간다? 약간 이런 느낌도 좀 있는 것 같아. 왜냐면 우리 둘 다 저기 유학 갔다 오고. 그러니까. 여기 저기 왔다 갔다. 결론이 여기에. 그지 그지. 그치. 요즘 역캠들이랑 예전 역캠들이랑 누나 좀 차이점이 뭐 있다면은 뭐 같아요? 누나 시절 때 이제 이렇게 하던 BJ들도 있고. 수많은 BJ들이 사실 진짜 BJ계의 걸음으로 이렇게 다 없어지고 저기 되고 했는데 어쨌든 누나 이제 13년 차니까 요즘 역캠이랑 옛날 역캠이랑 차이점? 좀 선비같이 들릴 수 있는데 그냥 나는 옛날이 더 순수했다고 생각해. 하, 진짜 정말 누나가 나도 공감하거든. 요즘 역캠들은 너무 속물이야. 너무 속물이고. 근데 옛날에는 진짜로 정말로 방송에 대한 열정이 있던 사람들이. 그지, 그렇지. 많았고. 그리고 이제 방송을 위해서 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방송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별풍선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 맞아, 맞아. 확 그게 이제 좀 뭔가 요즘은 그냥 대놓고 약간 그런 느낌? 그렇지. 그래서 별풍선을 위해서 방송을 하는 거지 방송을 위해서 뭐. 부수적으로 오는 그게 아니잖아. 지금. 근데 누나 약간 조금 모순적인 게 있는데 누나 그 집에 현수막 건다고 했다가 아니 나는 달라고 안 했어. 숨겼어. 버는 걸 숨겼어. 아니, 우리 때는 오히려 버는 걸 숨겨야 했어. 그렇지. 그러니까 많이 번다고 하면 할수록 욕만 처먹으니까. 근데 달라고 안 했다고 나는. 인정 지금 와서야 땀에서 별풍유도가 있는 건데 요즘 역캠들은 별풍유도 먼저 하잖아. 그지, 그지, 그런 것도 있는데, 예전에 그 코겔, 그 이제 코겔 vs 이제 아프리카 그 영상을 보면은 전리나라는 역캠이 그래서 나는 하루에 얼마 버는데 너는 열심히 노가다에서 얼마 번다니까 억울하다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게 너무 퍼지는 바람에 역캠들이 싸잡아다 욕을 먹었었던 것 같아. 나 근데 리나랑 아직 친해. 아, 진짜? 전리나 씨 지금 뭐하고 계세요? 캐나다 유학 갔어? 원래 집이 캐나다야. 아 진짜? 원래 옛날부터 캐나다 살다가 한국 잠깐 들어왔다 캐나다 가서 네? 결혼하고 결혼까지 하고 그래서 방송방에 들어와서 언니 아직 결혼 안 했고 그러니까 중국 부자인 소개시켜줄게 막 이러고 그러고 왔어. 사실 여러분 뭐하니 모를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오늘 탑골쇼야. 탑골 방송이야. 진짜 뭔 얘기인데 처음부터 지금까지 쭉 훑어야 되는기 때문에 어쨌든 요즘들은 조금 약간 좀 덜하다. 그리고 이제 열혈 사실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뭐 누구라고 꼭 지칭 역행 같은 경우는 약간 그런 게 좀 아무래도 그치. 좀 듣고 조금 약간 아프더라. 적 있을 거예요. 어디 방송에 별풍선 되게 많이 샀어. 하루 탑이야. 그 보고 갖고 그 열혈 팬을 보내는 거지. 역캠들이 난 몰랐는데 그런 거. 그거는 이미 옛날부터 우리 방송 불러오세요 오빠. 이런 거. 누나도 했죠? 없지. 약간 눈동자 흔들리는데? 진짜 안 했어? 나 절대 아 절대? 왜냐면 난 별풍선 받는 어떤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 확실히 이런 거는 여러분들 진짜 이건 자기 난 진짜 이런 부분 좋아해 진짜 그 10년 보내는지 이제 딱 4일 됐거든 지금 딱 4일
건가? 아니 옛날에 별풍선 놓고 근데 나는 이제 이제 뭐 이렇게 경제도 힘들고 이제 별풍선 많이 방은 너무 많이 봤는데 왜 내 방은 받고 다른 방은 많이 받고 요즘 한 달에 2억씩 버니까 2억 다 발로 버니까 어 4월 달에 10만 개도 못 받고 10개 받았는데 어 뭐가 문제인가 하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방 걸팬 여자애가 다른 방송 보고 언니 이러더니 방송은 언니 별풍선 다 해요 아니요. 누나가 유도를 안 하는구나. 그러니까 언니니까 사람들이 안 주는. 그럼 누나는 아프리카를 어. 괜히 어찌 보면. 알았어. 팝이야. 아 맞다 나. 팝이야. 아 맞다 나 팝이죠. 공방도 나 그랬지 않나. 그치. 어 왜 어. 나간 거야? 뭐 근데... 최군이랑 어. 한나님이랑. 어. 어 그거 망. 그 망했지. 원래 다 망하는 거야. 어 뭐지? 정기적으로 막 저쪽에서 아. 이제 잘 그런 활동 안 하다가 갑자기 공방한 거라서. 어. 갑자기 그런 공방을. 나도 안 그래서 아. 이제 있고 그래서 어. 이제 올라가기 좀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니 아 이러더니 안 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죠. 이렇게 얘기하더니 아 근데 안 온다고 하시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막 뭔지 알 것 같아 뭔지 어 그럼 저희가 뭐 이렇게 도 있는데 아. 이렇게 딱 얘기하면서 안 나갈 수가 없는 거야 또 상대방이 또 이렇게 또 어. 저기 또 그거에 또 약간 농 나도 최근에 이제 들어왔었는데 나는 출연료 때문에 얼마 받았는지 살짝 그래? 난 그거 반 그것 때문에 안 나가 돈을 너무 적게 준다 진짜 진짜 그래 누나 어. 아니, 난 사실 얼마 안 나간다 야 날 진짜 못 나가겠다 아니 사실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저녁에 또 하고 해요. 그러니까 근데 누나는 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아 누나 난 내가 누나 보고 이렇게 순진했을 정도로 누나 아. 아니 나는 어린 걸 아니까 어. 그래 그날은 그래 파비를 내가 파비를 아. 받았는데 안 하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그리고 아니 너무 적게 줘 그래도 김이분데 아니야 여기는 누구 누나 최근 얼마 누나 섭외비랑 최근 섭외비랑은 달랐을 걸 밑으로 얘기 밑으로 적어도 이거야 어 그런 차이가 있으니까 나가 근데 최근은 또 최근 공방 회원 그런 역사 하니까 아 다 페이 써 아 공 돈 얼마 준다길래 못 받아 랄프한테 해가지고 랄프 얘기를 하고 어. 내가 직접 그러니까는 정도로 올려준다는데 나갈래 어. 안 나가 딴 사람 부르대 그래가지고 그냥 어 잘 됐다 어 이러고 어. 그냥 그랬었는데 아 누나가 나 그러니까 시상식 그거 있잖아 나 받지도 않았잖아 구형도 몰라 시상식에 그거 해달라 그래가지고 나가 그때 왔는데 나 그때 빵빵 아 진짜? 대우가 좀 박하네 에이 아무튼 하나 더 있었다 뭐? 그 뭐지 선수길 대표님이 하시는 그 뭐지 뭐 삼캐슬인가 이렇게 해갖고 뭐 운동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어 그래서 거기 이제 와달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뭐 이렇게 차비하고 이런 거는 이제 준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직접 선수길 대표님이 이렇게 봉투에다가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오늘 그 차비요 이렇게 딱 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차비 받았어 어 얼마 얼마게? 아 아니죠 이거? 와우
진짜? 어. 아 세상에 그랬구나. 아 근데 몸살났잖아. 누나 그거 몰랐지? 아프리카에서 1년에 얼마 이상 BJ들한테 써야 돼. 그러니까 누나도 조금 올려달라고 하면 올려주지 않을까 난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한번 얘기해봐야겠다. 그래서 안 부르면 안 나가고. 그지. 아무튼 요즘 역캠에 대해서 좀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이제 어떤 그런 일련의 사건 사고들 항상 존재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제 내 생각에는 좀 여지를 자꾸 주는 여비제이가 이제 나중에 일이 불거지면은 좀 뭐 서로 헐뜯고 싸우고 하면서 이제 막 열혈팬 문제나 이런 문제 가지고 싸우고 저기 하는데 그러다 파멸하게 되는데 사실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여비제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뭐 열혈팬 문제가 터진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그 폭로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렇게 하는데 누나가 봤을 때는 어때? 누나는 폭로 당했지. 그래서 인성 쓰레기 됐었지. 아 그런 문제 있으면은 누나 그런 문제 직면에 있을 때는 누구 문제인 것 같아요? 누나가 봤을 때는 내 문제야. 자기 문제, BJ 문제 어쨌건. 어쨌든 간에 일이 터졌으면은 상대방 탓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 그 일이 터지게 만든 사람은 나야. 내가 생각했을 땐 그래. 근데 나는 이제 BJ들끼리 좀 만약에 이제 폭로하고 막 이러다 보면은 좀 아무래도 좀 서로 밥그릇을 건드는 거니까. 그렇지. 사실 근데 이구 형 잘못한 거 없어. 폭로를 하되 뭐를 하되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는데 방송으로 할 말이 있고 사적으로 할 말이 있잖아. 근데 그치, 사적으로는 그치. 어떤 얘기도 못해. 그리고 기분이 나쁘거나 뭐 이렇게 서로 싸울 때는 싸움이라는 게 왜나 이성을 잃었기 때문에 싸움이 나는 거잖아. 감정이 그치. 앞서기 때문에. 그래서 감정이 앞서는 상태에서는 누구든 어떤 말이든 할 수 있거든. 그잖아. 그렇게 하고 화해는 왜 해. 그 다음에 이성이 앞서니까 화해가 가능한 거잖아. 그래서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아 이거는 잘못했고 그때 감정적으로 우리가 얘기했으니까 이러한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미안하다 뭐 이렇게 하고 화해를 하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 근데 다시 싸울 때는 이성적으로 화해를 한 거를 감정적으로 다시 꺼내는 거야. 뒤에 거를 끄집어내서. 그래서 그거를 남 앞에서 얘기하는 거는 나는 솔직히 이해가 안 가. 그지. 왜냐면 그건 둘이서 스스방남 이거 이제 메모장에 적어서 쿠폰에 써먹는 거야. 문제인데. 당사자들끼리의 문제고 방송적으로 방송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일이잖아. 일적인 문제가 아니잖아. 일적으로 서로 뭔가가 문제가 돼서 된 게 아니라 오로지 둘만의 사적인 일이라면 사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일로 가져와 버린다면 그러면은 그 어떤 사람이 일을 할 수가 있겠어. 그치. 모든 사람들이 일을 할 때 그 사적인 걸 가지고 오면은 일 못해. 자기 밥그릇 나도 근데 그렇게 생각해요. 나도 밥그릇은 건들면 안 된다고 생각해 나도. 근데 그랬는데 나는 이제 뭐 사실 이제 누나 이제 그 예전에 그 일 이후로 이제 마음고생도 좀 하고 그랬을 것 같은데 나는 누나가 난 개인적으로 누나가 그래도 밑바닥까지는 안 갔다고 봐. 그 누나가 이제 누나도 충분히 뭔가 카드가 있었을 텐데 근데 그렇게 하면 이제 2판 4판 진짜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누나를 굉장히 높이 사거든요. 그래가지고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내가 누나 그 사건이 올려져 있는 그 조회수 많은 영상을 들어가서 봤어. 봤는데 이제 누나가 누나는 이제 뭐 알고 있었는데 얘기하지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올라간 영상이 있더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영상에 이제 딱 댓글을 보면서 다 이제 뭔가 그 민심이 누나 쪽으로 이제 쏠리는 그런 거를 생각하고 딱 들어갔는데 베스트 맨 위에 있는 추천 제일 많이 받은 댓글이 그거랑 무슨 상관인가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얘기 안 한 거는 당연한 거다. 뭐 그렇게 그런 치부까지 건들 필요는 없다. 그 얘기 안 한 거는 인간으로서 당연한 거다. 그렇게 얘기해 버리니까 약간 그 말이 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렇더라고. 솔직히 나도 그렇게 생각해. 나는 건들면 누구에게나 건들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야. 그지. 너도 있을 테고 나도 있을 테고 근데 그것만큼은 건들면은 진짜 누구든
가만히 있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이 무조건 존재한다고 생각하거든. 누나도 그럼 지금 알고 있는 뭐 비밀이 많이 있겠네. 누구건? 그렇지. 예전에 같이 어울렸던? 누구건 있지. 근데 그들도 누나에 대한 걸 알고 있나? 그렇지. 솔직히 서로 보니까 목에 칼자루 다 쥐 딱 이렇게 보면은 되고 있는 거네. 그렇지. 친하게 지낸다는 건 내가 이 사람을 들여다보는 만큼 이 사람도 나를 들여다보게 돼 있어. 근데 이제 나만 들여다본다고 생각한 게 착각인 거지. 남순아, 우리 끝까지 함께 가자. 진짜로 우리가 만약에 싸울 일이 있다? 그러면은 절대 방송으로 싸우지 말자. 보고 있지? 그러니까, 왜냐면 약간 그런 게 있어. BJ들끼리도 그냥 겉으로만 친한 게 있고 진짜 정말 안에까지 깊이 딱 알게 되는 그런 게 있지. 진짜 끝! 완전히 그지 그지. 밑바닥까지 다 하는 거. 그래서 무덤까지 같이 갈 줄 알았던. 근데 누나 지금 와서는 그런 사람 이제 더 이상 안 만드는 게 낫다. 안 만드는 게 맞아. 맞아. 그래서 다 이제 철없을 때야. 어찌 보면. 그래서 이제 친하게 지내는 게 아니라 그냥 겉으로만 친하게 지내는 게 맞구나. 그지. 철이 들면 겉으로만 친해지는 게 맞는 거야. 맞아. 철이 없으니까 진하게 지내는 거야. 이제는 딱 이제 어느 정도 우리도 이제 겉으로 친하게 지내야지. 그지. 그냥 너무 이렇게 깊숙하게 친해지면은 깊숙하게 친해지면 이러면 안 돼. 맞아. 사실 누나 이제 또 갑자기 또 약간 화제가 좀 돌아갈 수 있는데 나는 아프리카 온 거 되게 후회될 때 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섭외비가 뭐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못 미친다거나 아니면은 조금 이제 아프리카에 적응하는 데 있어서 나 솔직히 이제 거의 1년 다 돼가. 누나 언제 왔죠? 나 2년 넘었어. 아, 막 오래됐구나 누나가. 좀 됐지. 난 이제 1년 아직 좀 덜 됐는데 가끔씩 좀 후회될 때가 있거든요. 왜냐면 채팅창 채팅 문화 같은 경우도 나락 한 글자 도배하는 병신들 아니 막 진짜 개청자 새끼들 좀 악질 새끼들 그런 새끼들은 이제 막 있으면은 진짜 아 씨발 여기 분위기 좆같네 이런 생각하고 여기에 이제 깊이 스며든 어떤 그런 문화들 있잖아요. 아프리카 문화. 그치. 그럴 때 좀 아 가끔씩 유튜브 생각이 나고 그래요. 누나는 전혀? 난 잘 왔다 생각해. 한 번도 후회한 적 없고? 나는 그때는 유튜브에서 더 이상 방송을 할 수가 없었어. 솔직히 아프리카 돌아온 거 한 번도 후회한 적 없고? 아니? 왜냐면 그때 당시에 나는 아프리카를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방송만 키면은 이제 건드는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다른 팬덤들이 들어와가지고 뭐 인성 쓰레기다 뭐 착한 사람한테 왜 그랬냐 뭐 나쁜 년이다 막 이런 얘기만 하고 이러니까 방송을 할 수가 없었어. 방송 자체가 불가능했었어 나는. 그러면서 이제 막 계속 욕만 하고 이러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뭐 변명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앞에 뭐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뭐 이렇게 설명 뭐 안 했구나. 그런 설명 같은 거를 안 하기로 했어. 그냥 이제 앞으로 서로에 대해서 언급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했어. 근데 말은 이렇게 하지만 누나가 더 이럴 게 많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야. 그런 건 아니야. 아 그런 건 아니고 진짜로? 왜냐면 그때 너무 많이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더 이상 솔직히 너 입장에서는 이제 잃을 게 없다고 생각을 잃은 게 많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때 나는 포기할 때보다 더 많이 욕을 먹 그렇게까지 욕을 먹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 그지. 난 그때 생방송으로 봤었잖아. 4-5만 명 되는 그 유동들이 유튜브 유동들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고 온갖 여초 사이트 어떤 그 커뮤니티에서도 둘이 이제 싸운다 그러니까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하면서 와 그거 보는데 나는 내 방송하기가 힘들더라. 왜냐면 둘을 너무 지켜보고 싶어서 약간 네. 파퀴아오랑 좀 메이웨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이제 나는 이제 그걸 이제 직관했던 이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근데 사실 보니까는 별거 아니더라고. 솔직히 나는 뭐 제3자니까 그 싸움이 난 솔직히 진짜 별거 아닌 것 같더라고요. 내 입장에서는 그랬었는데 뭐 사실적으로 별거 아닌 얘기들이야. 그냥 어떻게 보면은 다 그냥
그런데 근데 그때 당시에는 뭐 그렇게 하면서 뭐 이렇게 나는 그렇게 생각해. 나를 까고 싶었던 사람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그 사람이 이제 나한테 뭐를 해서 이런 일이 생긴 게 아니라 그냥 나를 까고 싶었던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계기가 되어준 거지. 감정의 골이 조금 깊어지다가 나중에 그렇게 된 거죠? 감정의 골이 깊었을 때도 있었고 뭐 그걸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뭐 그렇게 된 거지. 10년이니까 10년 그치. 동안 뭐 안 좋았을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그게 계속 반복되잖아. 근데 이제 누나가 다시 이제 좀 더 열심히 해가지고 되는 수밖에 없겠네. 근데 사실 그러고 나서는 그 생각을 했었어. 그러니까 뭐 내가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었다면 이렇게까지 욕을 먹지 않아도 될 텐데. 그런 게 좀 있었지. 왜 울라 그랬나? 왜 울라 그래? 누나 갑자기 누나 이거 좀 갑자기 저기 힐링 캠프 되면 안 되는데 그만큼 감정의 골이 깊었던 거지. 누나 이제 참던 게 이제 그런 게 있었으니까 아무래도. 아 근데 예. 그런 거 있잖아. 가족이. 어이 울어 엄마. 울지 마. 울어요. 아, 예. 우리 오빠 동생이 나라는 걸 사람들이 다 아는데. 근데 이제 동생 인성 쓰레기 소리 듣고 있지. 나이파 휴지 갖고 와. 그러니까 속상. 아니 그냥 가족들한테는 가족은 건들면 안 되지. 울리지 마. 아니 그러니까 미안한 거야. 철류는 건들면 안 되는 거야 진짜. 근데 저 휴지 진짜 그냥 휴지 가족들한테 미안하더라고. 그러니까 나 때문에 그러니까 뭐 이렇게 내가 천하의 몹쓸년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천하의 몹쓸년 가지고 동생 데리고 있는 오빠이고 엄마인 거 아니야. 가족들이 이 일하는 거 다 알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뭐 우리 엄마가 이제 뭐 우리 딸내미 방송한 데리고 자랑을 하고 다녔는데 근데 뭐 이렇게 어디서 뭐 이렇게 욕을 먹더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냥 솔직히 그런 게 이제 마음이 아프지. 내가 너무 그냥 미안하잖아 솔직히. 나 때문에 안 들어도 될 얘기를 괜히 듣는 것 같고. 이런 얘기를 누나 진짜 처음. 미안해. 근데 처음 하는 거죠 방송에서 얘기 이런 좀 그래도 이렇게 딥하게 얘기하는 게. 이 얘기는 사실 처음이야. 근데 솔직히 그렇잖아. 그러니까 유튜브 쪽에 그러니까 이게 진짜 여론이라는 게 좀 무서워 이제는 여러분들 진짜로. 그리고 이제 뭐 이런 말 하면 좀 그런데 누나가 이미지가 워낙에 약간 콧대 높은 이미지. 이미지가 좀, 너무 쎄. 싸가지 없는 이미지. 맞아. 저거 진짜 저 근데 한 번 막 주워받고 싶은데 어떻게 내가 그렇게 하지는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으니까 더 약간 더 하게 되는 약간. 그래서 얘가 언제 무너지나 보자 이런 거를 기다렸던 사람들도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여자 코트고 남자 김이부라니까 얘들아. 나도 그런 게 있잖아. 누나랑 비슷한 그걸 가지고 있잖아. 절대로 안 져주고. 그러니까 얘가 언제 망하는지 너무 보고 싶은 거야 사람들은. 그지. 근데 나다 싶으니까. 근데 절대 안 주고 막 시청자들한테 막 이렇게 내 할 말 다 하고 이러는데. 근데 솔직히 그러면서도 그런 거 있잖아. 내가 잘못한 거 알면서도 우길 때 있어. 시청자한테 솔직히. 나중에 생각하면 별거 아닌데. 근데 나도 지기 싫으니까. 누나 자존심 존나 센 거 같아. 그래서 자존심도 세고. 그러니까 진짜 자존심이 센 거지. 자존심도 세고 막 이러니까 시청자들한테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거 안다. 그리고 내가 오늘 내가 말실수한 거 안다.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지적질한 게 맞는 소리야. 근데 그때는 이제 지기 싫은 거야.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아닌데 그때는 막 사람들도 되게 많이 보는데 그러니까 뭐 더 많이 본 사람들도 있지만 근데 그래도 여캠 중에 1,000명 이상 본 사람도 많이 없었잖아. 근데 1,000명이 보고 있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다고 얘기를 했어. 근데 그걸 내가 인정하기 싫은 거야. 그잖아. 그러면은 그래서 내가 이제
근데 다 내 팬이니까 그 사람한테 오히려 더 씌워가지고 마녀 사냥을 내가 해버리는 거지. 그러면 이제 다 내 편 들지 그 사람 편 안 들잖아. 이제 누나도 좀 팬들 좀 이제 시청자들이랑 저기 주거니 받거니 할 때 좀 맞아줘요. 나도 이제 맞아줘요. 애들이 막 뭐라고 돼지 새끼야 뭐라고 아무 욕해도 그냥 그래 얘들아 이렇게 하면서 속으로는 등신 새끼들 이래도 너무 막 이렇게 하나하나 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아니 왜 얘들아 왜 무슨 일이야 무슨 일 있어요? 아니 난 그래도 좀 맞아주려고 해. 그래야 또 아무래도 저기 하니까. 그래서 나도 요즘은 그 타격감이라는 그 이상한 게 있더만. 타격감. 그래서 누나도 조금 이제 좀 맞아주면서 그래서 조금은, 뭐 관통했네 막 이러면서 하잖아. 막 애들이 뭐 더 얄미워. 죽여버리고 싶어. 그래서 나도 그런 거 보면은 못 참겠는 거야. 막 지기 싫어가지고. 근데 그럴 때 선집을 짜는 게 진짜 인류인 거야. 그러니까 나는 섬유인 거야. 거기서 이기려고 하니까. 근데 거기서 울어버리면 내가 이기는 건데. 나도 눈물이 없어. 안구 건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선집 필승인데 선집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섬유야. 맞아. 그래서 인류가 못 되는 거야. 울면서 그만하세요. 이제 저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 애들이, 이기는 거야. 조금 좀 멍청한 척 해주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렵지. 자, 아프리카 TV 개국 공신 이제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자, 김이부의 말말말. 내가 이제 누나 이제 정보를 좀 캐다가 알아낸 게 있는데 누나 좀 그 좀 무섭다 너 이제. 아니. 아 누나 이제 정보 캐는 거 다 그냥 뭐 그냥 구글링 하고 좀 하다 보면 나오지. 아니 근데 누나 원래 나 좀 이런 얘기하면 좀 민망한데 누나 원래 성함이 누나 이름이 김미숙이었잖아. 근데 그게 본명이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개명을 했더라고요. 그거 한번 띄워봐봐. 사진 한번 띄워봐봐. 내가 누를게. 이 보면은. 이 사진 여기 보니까 김소진으로 이렇게 바꿨더라고. 뭐 이렇게 이유가 있어요? 이름 개명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름이 우리 오빠 종같이 정선이야. 그래서 우리 오빠 이름에는 이름의 뜻이 있어. 근데 나는 여자로 태어나서 우리 오빠 이름이랑 한자 획수를 똑같이 맞추려고 이름의 뜻이 없어. 아 미숙이가. 그게 왜 아름다울 미를 쓰잖아 이름에는. 근데 나는 아름다울 미가 아니라 맛있다 할 때 맛소금 할 때 만미자가 들어가. 맛있는. 그러니까 한자 획수만 맞춘 거야. 그래서 근데 누나 그런 거를 이제 맞춘다고 할지라도 사실 이제 개명한 지가 얼마 됐죠? 언제 했죠? 몇 살 때?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못해도 7년? 7년? 그래도 30대 한 30평생 미숙으로 살다가 이렇게 바꾼다는 게 약간 조금 내 입장에서는 약간 좀 약간 좀 투머치 약간 나는 그냥 그 생각 무난 떤다 약간 이런 생각이 살짝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옛날에도 난 미숙이가 좋던데. 아니 옛날에도 선생님이 나를 딱 불렀어. 그래서 야, 네 이름에 들어간 한자가 만미자야, 쌀미자야? 이렇게 또 물어보는 거야. 애들 다 듣는 데서. 근데 그렇게 물어보는데 애들이 막 웃는 거야. 근데 난 그게 너무 창피한 거야. 아, 근데 누나 솔직히 누가 근데 그거를 아니, 30년 동안 쓰다가 어릴 때 바꾼 것도 아니고. 야 어릴 때 안 바꿔주는데 어떻게? 솔직히 창피하고 유튜버 생활하다 나도 이제 100만 유튜버 되고 이제 좀 이렇게 대외적인 활동하고 좀 선한 영향력. 100만 유튜버 되기 전에 바꿨어. 아 그래? 그래도 좀 뭔가 내 미래를 생각했을 때 아 미숙보다는 좀 약간 좀 세련된 이름이 낫겠다 그래가지고 바꾼 거 아니냐고. 아니야 그런 건 절대 아니고. 그리고 그래서 이름 때문에 팔자가 이런 생각도 했거든. 그래서 나는 좀 약간 이제 누나 팔자가 어때서 솔직히 이번 예전에 그 몇 년 전에 있었던 그거 말고는 그 전까지는 뭐 누나 뭐 탄탄대로 했잖아. 근데 이제 뭐라 그러지? 뭐 어디 점집 가면 항상 외로울 팔자고 뭐 이런 거 있잖아. 외로울 팔자에 뭐 남편 보고 없고 자식 보고 없고 뭐 동복만 있는데 동복이라도 있는 거 다행인 줄 알고 살아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이름으로 그런 걸 보완을 해줄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바꾼 것도 있어 사실. 그래서 이름에 뭐
뭐 사주팔자 같은 거 보면은 이름에 뭐 목, 금, 뭐 이렇게 어, 그런 거 있잖아. 그래서 그걸로 나무가 이제, 들어가면 안 되고 뭐 물의 기운이 있고 어, 뭐가 있고 하는 거 있는데. 그래서 내가 뭐 나무니까 이제 뭐 뭐 물이 필요하거나 불이 필요하거나 그런 어, 거를 이렇게 보완을 하는 게 내 이름에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서 그래서 이번에 그런 것도 하고 싶었어. 어, 그래서 그 이름에는 보완이 된 게 내가 사주팔자 금이 없어. 그래서 금을 거기다가 많이 넣었어 이름에. 참 말하다 보니까 진짜 참, 이게 뭔가 싶은데. 어, 참, 어, 근데 그 어, 진짜 그거야. 어, 어, 미숙이란 이름이 난 좋다. 아, 난 그래 생각했어요. 네, 미숙. 자, 아무튼 그리고 또 뭐지? 나? 나 윤태훈. 근데 나 초등학교 때 나도 개명했어. 나 윤다람이었는데 어, 애들이 하도 쥐새끼 쥐새끼 막 다람쥐 다람쥐 하다가 이렇게 그것 때문에 짜증나가지고 윤태훈으로 이제 바꿨죠. 초등학교 2학년 때 윤태훈. 아, 어. 어렸을 땐 괜찮고 나이 들면 안 된다는 거야? 아니, 그치. 근데 어렸을 때 바꾸니까 30년 넘게 살다가 이제 좀 미숙에서 이렇게 소진으로 딱 바뀌니까 그래서 나는 약간 좀 신분 뭔가 좀 세탁할 자기 세탁하려는 그런 느낌이 살짝 있었다라는 거지. 아무래도 누나가 아 그래 누나도 시구 뭐 시구도 하고 막 그랬잖아 누나가. BJ 최초로 시구할 때도 이름 김소진이었어. 아 진짜? 어. 멀리 내다봤네. 어. 잘 될 거를. 야 60대 뭐... 할머니도 이름 바꿔 자기 이름 마음에 안 들어 안 들어서 진짜로? 그런 게 있었구만. 그래. 아 그리고 누나 뭐, 뭐 기사 뜬 것도 몇 개 있더라고 보니까. 김이부의 말말말 어, 속옷 발언도 뭐 있더라고. 근데 사실 뭐 진짜 이런 것들이 기사에 올라간다라는 거는 누나가 그래도 뭐 크게 사고치거나 뭔가 말실수하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라는 거지. 뭐 때와 장소에 따라 속옷이 바뀐다라고 이렇게 뭐 얘기했었는데 뭐 지금도 그래요? 지금 때가 없어. 응? 때가 없어. 때가 없다는 게 뭔 말이야? 그럴 때가 없어. 아, 좀 속옷을 이쁘게 입어야겠다. 그럴 일이 없어. 아. 어. 저 때는 좀 속옷을 이쁘게 입어야겠다. 어, 저 때는 어. 내가 솔직히 지금까지 니들 좀 모르겠지만 남자가 끊긴 적이 없어. 그지 그지 알고 있지 그건. 근데 5년 전에 또 끊겼다. 그리고 5년 동안 솔로 생활하거든. 그래서 독수공방에서 속옷이 바뀔 일이 없어. 그러면은 거진 지금 뭐 이렇게 뭐 삼베나 뭐 이런 거 저기 진짜 좀 이제 신경 많이 안 쓰겠네. 이제 좀, 좀 기능성 좀 되게 기능적인 거를 많이 저기 하겠네 나. 편한 거. 편한 거? 가장 편한 거, 수면 이런 거 이제 삼배? 통풍 잘 되고 막 그런 거 수면 이런 거, 수면 100% 뭐 이런 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좋지 뭐. 그래요. 뭐 명품 누나 뭐 속옷도 다 명품 있고 그런 건 아니죠? 브랜드는 있는데 명품만 이렇게 딱 저기 하는 건 아니고 그 내가 보니까는 그래도 뭐가 하나 있긴 있더라. 누나 예전에 잘못 그 발언했던 게 룸 발언이 있더만.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 솔직히 13년 하면서 말 실수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은데 누나는 그래도 룸살롱 발언 딱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난 그게 참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누나 이게... 좀 안 나오니까 좀 가까이 조금 여기 같이 나올 수 있게. 보면은 누나가 이제 예전에 뭐 언니 나중에 결혼했는데 남편이 룸 같은 데 가면 어떻게 대처할 건가? 이거 전화 데이트 하다 이런 거야? 아니, 채팅방에 질문이 들어왔었어. 아, 채팅창. 근데 이게 좀 약간 뭐였냐면은 남편이 룸을 가면 어떻게 대처할 건가? 이게 뭐냐면 회사에서 회식을 하는데 룸을 갔다 이거야. 근데 회사에서 회식을 하는데 거기서 어떻게 빠지냐 이거야. 그 얘기를 한 거야. 그 얘기를 한 건데 이게 와전이 된 거야. 그래서 애들이 얘기하는 게 뭐 그러면은 뭐 남편은 룸 가도 된다는 얘기냐 뭐 그거 뭐 이렇게 뭐 여자랑 그거 왜 그런 위차 이런 거 그걸로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내가 괜찮다고 얘기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룸 이꼴 그게 된 거야. 약간 남성 평력 좀 이렇게 있으면서 이제 좀 약간 이렇게 룸 같은 데 가고 그래도 여자면 이해해 줘야지 남자가 남자가 큰일하고 그러는데 약간 그런 느낌으로 아니 오히려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해가지고 돈만 보러 오면 되는 에이티잉이냐 남자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야. 아, 오히려? 그래서 에이티잉이 취급하는 남자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래서 근데 룸이꼴 그게 될 거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 나는. 근데 사과했죠 근데 너 저걸로 당연히 사과를 했지. 그래서 그렇게 생각할 줄 몰랐다. 그래서 그런 식의 발언은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이제 사과 영상 올렸었지. 그러면은 나는 저게 그건 줄 알았네. 남자가 큰일 하는데 여자가 그 정도는 감수해야지.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은 뭐 남자가 뭐 클럽 가서 여자 만나도 괜찮은 거고 남자가 뭐 어디 가서 만나도 괜찮은 거고 그래서 뭐 돈만 벌어 오면 되는 겁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진짜 그렇게 얘기했어. 그래서 남자는 돈 벌어 오는 에이티인기 뭐 이런 식으로. 그래도 누나 저것 말고는 진짜 뭐 찾으려 그래도 없더만. 누나 참 되게 방송을 바르게 했네. 파비를 받을 만한 나는 그 자격이 된다고 봐요. 누나는 진짜 뜬금없이. 아니 왜냐면 이 파비 새끼들이 잘못을 많이 저지르거든요. 하면 인사이트 올라가고. 봐 지금도 채팅방에 나오잖아. 비즈니스로 가서 만지작하냐 뭐하냐 이러면서 이제 막 채팅방에서 막 이런 얘기가 나오고. 아이 지금 그러면 안 되지. 결혼하고 나서 집에 와이프가 있는데 아무리 사회생활이라 그래도 도우미 부르고 뭐 하고 하는데 거기서 막 다른 여자 궁둥짝 만지작거리고 그러면 집에 있는 여자 얼마나 짜증나.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를 나는 그런 게 괜찮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이제 회사 회식 자리에서 그렇게 가는데 그거를 못 가게 할 수는 없지 않냐. 나는 그 얘기였었어. 안 그러면 회사 잘리니까 남편. 그래서 회사에서 또 왜 그 뭐지 회식 이런 데 빠지고 하면은 왜 약간 왕따 비슷하게 그런 것도 있잖아. 그래서 그런 류의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누나가 남편이 그럼 만약에 이제 나 아직 결혼했는데 남편이 그렇게 그 간다고 자기야 미수가 아니 저 소진아 미안해. 나 저기 오늘 저기 좀 룸방 좀 가는데 좀 네가 좀 이해 좀 해줘라. 2차 가는데 뭐 이렇게 뭐 다들 뭐 안마방 가고 그러자 그러거든. 좀 갔다 올게. 좀 미안해. 아니지 그건 아니지. 자기야 갔다 와. 회사에서 왕따 당한 거보다 낫지 이거. 아니지. 맞지. 그건 아니지. 맞지. 아니지. 왜 아닌데? 아니지. 그러니까 룸을 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많았다니까. 룸이 이꼴 2차 이렇게 네가 그러니까 얘기하는. 누나가 말을 오해하게끔 저기 했구만.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오해하게끔 얘기한 게 내 잘못이긴 한데 어쨌건 뭐 사과했으니까 넘어갑시다. 네. 그래. 넘어가고 근데 그 진짜 그런 뜻이야. 그런 뜻이 아니었어. 그래도 BJ 생활 13년인데 이거 말고 따르게 실현한 게 없어. 이거는 진짜 대단한 커리어. 내가 존중하는 BJ계가 남자 중엔 최군. 여자는 김이부. 진짜 그러거든요. 야, 나 화장실 갔다 온다. 갔다. 아까부터 참았거든. 미안해. 얘들아 버퍼링 괜찮아? 이제 뭐 그런 거 없어? 어때? 방송 괜찮아요? 사실 뭐 누나랑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또 준비한 게 되게 많은데 오늘 좀 토크가 좀 초반에 좀 길어지네. 왜냐면은 나는 사실 라디오식으로 이렇게 합방 1대1 합방을 하더라도 라디오식으로 하는 게 좋아가지고 편해? 괜찮아? 오늘 왜 이렇게 말이 빠르냐고? 니네가 급한 거 좋아하잖아.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지. 그리고 보니까 말이 많아. 말을 내가 그걸 얘기해 줄 걸 그랬네. 예전에 그 혜림인가 걔한테도 얘기했었는데 그 합방을 하면은 속으로 15초 세라고. 15초 이상 말하면 안 되거든. 말이 좀 많아. 미숙이 누나가 말이 좀 많다. 우리 꿀코 마늘코가 또 구파리게 너무 고맙고 우리 코빡이게 야무디게 쌌고. 자 컨텐츠 끝나고 나서 이제 나중에 저기 좀 많이 좀 저기 좀 싸줘. 내가 더 많아 말이. 이제 좀 토크를 좀 이끌어내기 위한 거니까 왜 공격 타겟을 나로 잡아 개놈은 새끼들아. 니네는 항상 좀 그렇더라. 방송에 좀 이쁘거나 좀 이렇게 괜찮은 사람들 나오고 그러면은 타겟이 내가 돼. 괜히 나를 때려. 왜 내가 너네들의 샌드백에 대야지? 내가 뭘 잘못했지? 좀 맞아주라고. 그래 좀 맞아줄게. 패라. 개놈은 새끼들아. 야 그리고 이따가 판도라 상자 할 거야. 이따가 이거 판도라 상자 기억나지? 플래시페이퍼 해가지고 최군이랑 했던 거 요거 한번 해가지고 BJ들 디스 야무지게 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이 누나가 BJ들을 많이 아는지 모르는지 잘 모르겠다. 응? 왜? 아니 왜? 아, 팔충인가? 왈왈 이 소리가 방금 들렸었는데. 아, 그래요? 어, 미안. 걔? 아, 걔 안 키워 나는. 자, 그리고 좀 계속 이어나갈게요. 아무튼 난 진짜 그 실험 많이 안 한 부분 굉장히 좀 멋있다고 생각하고. 자, 다음 한번 볼게요. 자, 김이브의 말말말 다음. 김이브는 쌈딱이다. 김이브는 쌈딱이다. 솔직히 누나가 쌈딱 이미지가 좀 있어요. 그건 있지? 누나도 아실 거예요. 누구누구랑 싸웠지? 내가 진짜 뭐 누나 싸운 사람들 하면은 너랑 싸운 것만 얘기할까? 아니 다 얘기해야지. 그러니까 어림잡아서 한 5명 이상인 것 같아 내가 지금 봐도. 아니 근데 누나 왜 이렇게 BJ들이랑 왜 이렇게 싸우는 거야?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남순이랑 지금 풀었어요? 남순이랑도 안부 안 좋았다고 하던데. 개꼴나게 싸웠어. 아 진짜? 나 없을 때였구나. 막 이렇게 멱살 잡고 방송에서? 아니 방송에서 말고. 방송 외적으로 누나가 멱살 잡았어 남순이? 같이 잡았어. 같이 잡고 싸웠어. 근데 남순이도 어쩌면 약간 쌈딱 이미지 좀 있어. 걔도 자존심 세가지고 앉으려고 하고. 근데 나도 이제 자존심 세니까 앉으려고 하고. 왜 싸웠었나? 방송을 말아먹었거든. 둘이 방송을 말아먹어서? 응. 네. 방송을 말아먹었는데 누나 때문에? 아니 그런 건 아니었어. 그러니까 처음부터 야방을 나갔어. 야방을 나갔는데 이제 그왜 시청자 그거 올려주는 거 있잖아. 근데 그거를 야방 거는 왜 녹방을 걸어버린 거야. 뭔 말이야? 아니, 시청자가 밀어주는 방송 위에 올라가잖아. 근데 그게 야외 방송을 하면서 이제 그 집에서 그 튼다고 녹화 그거에 비번방 거는 거 있잖아. 그 비번방을 올려버린 거야. 누구 실수로? 아프리카가 실수로. 근데 왜 둘이 했어? 아니 그렇게 해가지고 처음부터 이게 막 이게 올라갈 때 저기 올라갈 때 그래서 막 두서없이 막 이렇게 된 거야. 아 약간 거기서 멘붕 돼가지고. 그래서 한 시간을 그 난리가 난 거야. 한 시간 난리가 나가지고 재부팅해가지고 다시 방송 키고 뭐 그렇게 하고. 그럼 약간 딜레이 되면서 둘이 약간 조금 그것 때문에 좀 신경이 둘 다 곤두서 있었구나. 곤두선 상태에서 그때가 8월 18일. 아 또 존나 더울 때네. 존나 더울 때인데 근데 잡은 장소 한가.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인마가 분명히 얘기했어. 자기가 이제 그린 그림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 그림을 나한테 얘기를 했어. 그래서 난 들었으니까 그대로 하려고 하는데 얘가 방송 딱 들어가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되는 거야. 진행을? 진행을 내가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미치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이제 얘는 뭐 달달각을 잡자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 근데 멍 때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난 또 답답하지. 그래가지고 그때 뭐 애들이 막 손잡으 그랬고 내가 얘 손을 잡았어. 애들 손잡으래 이러면서 손 잡았거든. 근데 그러니까 늙은 년이 어린 놈 꼬시네 이러는 거야. 누가? 시청자들이. 그거 보니까 또 짜증나서? 그러니까 난 또 기분 좀 나쁘지. 기분 좀 나쁜데 내가 그러려고 한 것도 아닌데. 그래서 또 기분이 나빠 있는 상태인데 근데 방송을 잘 끝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러고 나서 아이스링크장 갔어. 얘가 또 아이스링크장에 갔는데 아이스링크장에 강사님이 나왔는데 강사님이 여자야. 근데 그 여자 강사가 나오니까 김이 버려 이러면서 채팅방에서 구애가 두둑 되는 거야. 족같았겠구만. 근데 나는 그거를 계속 지켜보아야 되는 거야. 근데 내 방송이 아니니까 내가 컨트롤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 가서 그냥 개고생했네 누나가. 그래서 얘가 컨트롤 해주길 바랬어. 근데 얘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야. 근데 누나 이렇게 얘기해도 돼? 또 모르다 남순이 이거 얘기 듣고 누나한테 또 짜증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왜냐면 그거 영상 다 올라가 있고 그래가지고. 아 이건 확실한 팩트에 이제 기반해서 얘기한 거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근데 거기서 이제 내가 완전히 멘탈 나가버린 거야. 근데 내가 운동을 아예 못해. 근데 또 걔가 근데 또 아이스링크장에서 나를 막 잡아 끈 거야.
잡아 끌고 막 이러니까 난 또 거기서 이제 막 그래서 도저히 못 참고 거기서 터져버렸어 내가. 그래서 거기에 내가 방송 거기서 내가 방송 나버렸어. 그래서 아 제발 놀아라 이런 소리를 팍 질렀어 내가. 그러면서 아 왜 이러면서 막 이러면서 막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서 내가 얘한테 이렇게 내가 그러면서도 이제 생각 안 했어. 어 아니 내가 운동은 못 하는데 네가 자꾸 잡아 끄니까 내가 절대 화가 난 게 아니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내가 얘한테 얘기를 했어. 나한테 10분만 시간을 달라고. 어 내가 그래서 밖에 나가서 10분만 내가 지금 마음을 추스리고 올 테니까 네가 10분만 강사님이랑 무엇을 하든 강사님이랑 데이트를 하든 뭐를 해도 상관없으니까 제발 부탁이니까 나한테 10분만 시간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내가 나왔어. 그리고 나서 얘가 방송을 추스리고 있을 줄 알았어. 근데 따라 나온 거야. 근데 얘는 이제 내가 걱정돼서 따라 나왔겠지. 근데 방송을 버린 거지. 그렇게 해서 던지게 된 거야. 둘 다 방송 던졌는데 그래서 개난리가 난 거야. 몇 년도였죠 그게 너? 그게 16년도? 7년도? 16년도 15년도 아 모르겠어. 16년도면 아, 인정. 16년도. 16년도가 제일 더웠거든. 우리나라 그 더위 중에서 제일 더웠거든. 남순이랑 전화 좀 한번 해봐야 되겠다. 나 괜찮지? 아 난 이거 예정된 거 아니야. 남순 얘기도 한번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남순이 어서 오고. 남순이 어서 오고. 남순아 안녕. 반가워 친구야. 남순아 형 전화 한번 할게. 남순. 야 이거 폰 1로 해야 돼? 2로 해야 돼? 아 저기로 할까? 그냥 카톡으로? 카톡 전화로? 신혜야 신혜야 어 남순아 아 형 나 폰 쓰고 갈라 그랬었는데 아 진짜? 사랑하는 친구야 잘 지내고 있어? 뭐야 누나 뭐야 어떻게 아빠 만나게 된 거야 도대체 아 저기 너 근데 누나랑 진짜 멱살 잡았었어? 멱살만 잡은 게 다행이 진짜 다 잡을 뻔했어 진짜. 와 진짜 니 대박이다. 너 그때 그냥 너 눈깔 돌았을 때 아니냐 그때? 아니 그 김윤 누나도 한 손가락 하더만 진짜. 진짜 손가락이. 손가락이. 아 나 진짜 난 먼저 잡히면은 때린 맞으면 친단 마인드 알잖아 형님. 그지 그런 게 좀 있었지. 여자 잘 패거든. 형한테 보고 배운 거죠? 형은 다른 걸로 패지. 아무튼 야 저기 그래서 저 누나랑 이제 방송하고 있는데 옛날 얘기하다가 너 이제 싸운 사람들 한 명 한 명 언급하다가 첫 바다로 네가 나와가지고 이제 네 얘기 좀 하다가 그런 거야. 아니 저도 그 뭐 이간 그 아니라 화이팅하러부터 온 거예요. 지금은 저 뭐 근데 그때 회상해 보면은 이제 방송을 네가 던진 게 크다고 생각하냐 아니면 누나가 멘탈 나간 게 더 크다고 생각하냐? 지가 언제적 김이부야. 그때 시절 그때 그거 생각하면은 나도 열받아요. 야 그때 내가 네 방송 5만 명 찍어줬어. 야 또 비교 좀 당하고 할 수도 있는 거지 무슨 뭐 그거 가지고. 야 네가 그 다음 날 그 여강사 불렀잖아 방송에. 알았어 둘이 좀 저기 아주 잘 맞네 케미가. 근데 맞아요. 근데 그때 내가 완전 쓰레기긴 했어요 근데. 그래 네가 쓰레기 짓 했잖아. 그래 그 다음 날 강사 불러가지고 나 무관 참시 당했다고 애들이. 아 진짜. 그래 아무튼 저 뭐 옛날 일이고 저기 한 거니까 오랜만에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좋네. 둘이 좀 사이가 돈독하니 아주 보기 좋네. 아무튼 방송 수고하고 나중에 연락할게. 남순아 고마워. 깔끔하게 끊었다. 보니까 이 새끼가 잘못한 거야. 내가 봤을 땐 그래. 언제적 김이부라니. 그래도 누나는 13년하고 그게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 몇 년 방송에 했다고. 저기 뭐야 그래도 상징적인 인물 아니냐 얘들아. 아무리 그래 좀 뭐 폼은 일시적일지라도 클라스는 영원하다고 그런 게 있잖아. 지도 또 지도 지가 지입으로 그런 얘기 하고 다니면서 이 새끼 나랑도 싸웠었어. 그렇다고 하더라고. 나랑 이제 같이 살고 저기 했었는데 그래도 막 저기 하다가 지 잘 나가니까 확 변하더라고. 그러니까 옛날에 막 20년 30년 보고 막 이랬을 그 생각 지 생각 근데 또 어떻게 보면 또 지금은 자기 또 각자의 위치가 더 중요한 거니까 누나가 잘 됩시다. 우리가 좀 잘 됩시다. 우리가 잘 돼야지. 잘 돼야지.
요즘 방송하는 새끼들은 정말 그래. 어. 인원수가 깡패라고. 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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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지. 딸이수가 딸이수가 적이니까. 아무튼 그래요. 근데 또 남순이 또 있었고. 근데 누나 남캠들이랑 다 싸웠네. K랑도 조금 그런 것도 있었다 그랬고. K랑 싸웠지. 또 나랑도 전에 나랑도 이제 뭐. 싸웠지. 나랑 한 건 영상을 한번 봅시다. 내가 이거 따느라 진짜 힘들어 죽는 줄 알았어. 랄프가 고생했다. 나는 또 영상을 또 다르게 수집해 놓잖아. 하나도 아유, 저기 안 하거든. 그렇게 수집을 좋아해. 잠깐 여러분 잠깐 좀 화면이 조금 저기 할 거예요. 잠깐 여러분들. 아이고야 지금 이거 누구십니까? 여러분 잠깐 잠시만요. 잘 나와? 저 누구야? 지금 버퍼 저 뭐야 버퍼래. 저기 엄청 심하네. 잠깐만 딜레이가. 딜레이 잠깐 있을 거야. 여러분 잠깐만 딜레이 새로 고치면 하면 되거든요. 요거 조금 더 있네. 잠시만요. 좀 내려라. 어때요? 우리 얼굴이 좀 오징어가 되긴 하는구나. 이게 지금 괜찮아? 지금 괜찮아? 이게 지금 이 화면이 저기라서 좀 또 딜레이가 꽤 있네. 잠깐만 얘들아. 저기 뭐야? 엑스플릿 껐다 켤게. 엑스플릿 껐다 켤 테니까 잠깐만 기다려 줘. 이거를 30프레임. 오케이. 엑스플릿 껐다 켤게. 당황하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우리 소리는 나갈 거야. 소리만 나가면 되니까. 우리는 지금 같은 공간에서 함께하고 있는 거야. 자, 영상 나오죠. 이거 잠깐 보고 있어. 우리 엑스플릿 좀 고치고 올게. 누구야 이거? 나야. 와, 이때가 처음으로 남캠인데? 와, 이때 모바일이 없었어. 이건 누구지? 그래서 노래 잘 부르는 사람이 있으면은 노래 잘 부르는 이건 누구야 누나? 되게 몰라요. 좀 친하게 지내고 싶고 막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숙이 누나네. 네, 아프리카에서 가장 처음으로 라이브 방송을 시작하신 분이 뿜이라는 분이 계세요. BJ 뿜님. 계시는데 노래하는 코트님 별풍선 넓게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뿜 누나. 진짜 오랜만. 전 별풍선 없는데요. 코트 쩔어님 별풍선 10개 팬클럽까지 또 감사합니다. 땡큐. 코트님 진짜 노래 불러주실 거예요? 나 노래 좀. 뭐 오늘 목이 굉장히 아프다고 하셨는데 아파도 불러주세요. 먹을게요 여러분들. 코트 블루님 별풍선 10개 팬클럽 가입 감사합니다. 땡큐. 놀러오세요. 오케이. 근데 코트 지금 검색했는데 내 얼굴 나오는데요. 내 얼굴 내가 보면 민망해서 본인 얼굴로 받기만 이때는 나 약간 사투리 썼구나. 코트 쩔어님 별풍선 10개 또 감사합니다. 땡큐. 지금 안 쓰잖아. 저는 소리만 켜주세요. 소리만요? 지금 사투리 없는데? 없는 것 같은데? 요즘에 겁나 쓰는데. 얼굴에 잘 사투리 쓰는 게 좀 더 매력 있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잠깐만요. 뭐든 난 다 매력 있으니까. 이렇게 얼굴 이렇게 해서 봅시다. 뭐지? 내가 이때도 누나를 좀 어려워했어. 왜 그러냐면 포스가 있었어. 자. 누나 자체가 누난 그걸 즐겼고. 맞아. 오신 것 같아요. 노래하는 코트님께서 잉잉님의 표정을 봐야. 아 그게 내가 그때 뭔 실수했냐면은 솔직히 누나랑 잉잉이기님이랑 헷갈렸었어. 둘이 약간 좀 비슷하다는 둘이 진짜 닮았다는 얘기 많이 했잖아. 내가 멘탈 내가 그때 멘탈이 안 좋아 좀 뭐야 정신 나가가지고 잉잉이기라고 누나한테 해버렸어. 첫 만남부터 그랬었어. 지금 잉잉이기는 이게 두 번째 판방 왔던 거야 얘들아. 한 번 하니까 너무 쉽더라고. 한 번 해보니까 누나한테 탐방을 와보니까 누나가 생각보다 잘 받아주고 화면에 누나 얼굴이 나오면은 시청자 수가 많이 찼었어. 그래가지고 역행방 탐방할 때는 애들이 하도 김이부 해도 그냥 막 되게 저기 하다가 한 번 왜 가고 나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진짜 쉽다고 뭔가 이제 좀 그렇게 생각하고 갔었지.
위로 말고 미친 건이온을 부르자. 아 근데 그런 코트님이 내 방송에서 아 그런 얘기 좀 하지. 닦아 어 진짜 닦아 들어갔어요? 가슴에 뿜 그럽니다. 실리콘 넣었냐 이런 얘기하는데 넣었든 뭔 상관이야 네가. 누나 이렇게 방송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어. 내가 탐방을 갔어. 그래 어? 그건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제 방송에 녹방이 자꾸 서서 녹방을 안 하는데 그 방송에서 이렇게 제 방송에 녹방이 자꾸 나오는데 누나 탐방 갔던 그 두 번이 내가 녹방을 네 알겠습니다. 사실을 누나 그걸 싫어했어. 어, 왜 네 방송에 내 얼굴 나오고 녹방을 자꾸 쓰느냐 이거였지. 그래가지고 이제 탐방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랬거든. 자 그래 알겠습니다. 예 잠시만요 딴 데 갈게요. 봐봐 기분이 안 좋으시네. 예, 아우 지금 깜짝 놀랐어요. 아, 예. 착하네 그래도. 지금 내 채팅창 깜짝 놀랐어. 지금 채팅창 질이 진짜 다르다. 질이 다르다. 어, 네. 와 왕도 효과. 예전에 갔었는데 그거 김택환. 와. 근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고. 그래가지고 누나랑 이렇게 난 이제 저 상황을 이제 당황하고 정리하고 아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저기 했는데 나도 삔또가 좀 상했었는데 누나가 거기다가 이제 딱 마침표로 저걸 찍어버렸지. 뭐냐면은 공지에다가 이제 애들이 이제 인방계에다가 이제 글을 올리는 거야. 콧박이들이 아니 지가 오라 그래 놓고 자주 오라 그래 놓고 받아주면서 왜 갑자기 그러냐. 근데 누나는 내가 녹방에 나오는 게 싫었던 거야. 그때 누나의 그 공지. 그분 방송방에 들어오신 거 하루 이틀도 아니고 작년에 들어올 때마다 누나 이거 썼던 거 기억나? 기억나. 계속 그분 코너에 참여해드렸어. 내가 방송할 때 앵간하면 안 하는 노래도 닦아를 해야 된다고 시청자들이 부추겨 질러키고 뭐 노래도 불러줬었다. 역행방은 무조건 사전 동의 없이 들어와서 아무 말도 못하는 방송이냐. 이런 데에서 조금 약간 누나가 이제 그 나간 거지. 근데 이게 맞긴 해. 여자 여캠 입장에서는 남자가 딱 이제 좀 인기 좀 있는 DJ가 딱 들어가고 하면은 거부할 권리도 분명히 있는데 무조건 해야 되는 약간 그런. 그분 그때마다 사전 연락 없이 들어오셔서 채방 흐름에 방해된 거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다. 나 참고 있었다. 나조차도 안 트는 녹방에 내 얼굴이 계속 나오길래 쪽지로 녹방은 좀 안 틀면 안 되냐고 부탁을 했었는데 그 후에도 녹방에서 내 얼굴이 나왔다. 근데 나는 누나 녹방 얼굴이 누나 얼굴이나 잉잉이기 얼굴 나오 잉잉이기래 저 누구냐 도복순 도복순 얼굴 나오고 하면은 이 두 사람 얼굴 나오면 시청자 수가 많이 올라갔었거든. 그래가지고 사실 상대적으로 누나 피를 좀 빨아야 되는 녹방에서 그렇게 하는 거였는데 이제 누나는 이제 그게 싫었던 거지. 죄송한데 방송방에 들어오실 때 저도 방송에 흐름이 있는 자꾸 끊긴다고 죄송한데 자제 부탁드린다고 정중히 말씀드렸어. 그분 그때 알았다고 했고 나중에 방송 안 할 때 놀러 온다 하셨어. 그리고 몇 달 뒤 사전에 아무 말 없이 자기 방송에 내 방송 띄우고 오셨어. 그래서 오늘 화가 나 채팡에 글 쓰는 거 안 읽어드렸어. 내가 썩을려니요? 해가지고 이렇게 글을 썼는데 내 입장에서 누나가 썩을려니였지. 야 내 입장에서는 아니 그래도 웃으면서 얘기해 줄 수도 있었잖아. 아니 왜 그렇게 턱 들면서 코트님 죄송한데 아 저 이거 좀 별론데요 이렇게 하면서 너무 차갑게 얘기하니까 나 저때 너무 민망해갖고 얼굴 빨개져가지고 사실 좀 그랬거든. 아니 내가 뭐 한 것도 아니고 너무 저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근데 그러고 나서 내가 삐졌었는데 누나가 또 새벽에 나한테 전화해 줬어. 우리 통화 한번 했었어. 옛날에. 옛날 한번 했었는데. 코트님 저기 뭐 그때 또 좋게 또 얘기를 해주더라고. 그래가지고 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그런 생각을 했었지. 근데 그래? 전화 그런 인간성이 있었어 진짜. 근데 서로 기억이 좀 다르다. 기억이 다르다고? 왜? 뭐가 다른데? 그러니까 내가 누나 우리가 통화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네가. 한 번 있잖아. 내가 이제 뭐라고 지랄을 하고 나서 이제 네가 방송 진행하기가 힘들다고 해서 방송 끈 적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애들이 내 방송에 들어와가지고 너 때문에 코트 방송 건데 어쩔 거냐 이러면서 막 내가 일부러 껐어. 누나 욕 먹으라고. 난리가 났고 내가 그것 때문에 되게 열이 가는 거야. 그래서 저 공지 쓴 거잖아. 그래서 저렇게 공지 쓰고 이제
왜 그래서 내가 너한테 전화해서 왜 방송 끄시냐고. 어 그지. 아 왜냐면은 나는 방송에 착한 척 해야 되니까 착한 척 누나를 나쁜 년 만들었어야 됐거든. 어.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너무 어이가 없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냐고. 그래서 내가 저때 존나 착한 척하면서 아 너무 죄송해서 어떡하지? 속으로는 아 씨발 존나 어이없네. 지가 오라고 해놓고 어 뭐야? 어? 난 그 생각했었지. 그래가지고 머리를 굴렸지 그때. 착한 척하면서 최대한 피해자 코스프레를 갖고 끄자. 그러면 이제 콧박이들이 누나 방에 놀려가가지고 존나 욕을 하는 거였지. 그래서 진짜 들어갖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방송 왜 끄시냐. 방송 끄면 내가 나쁜 년 됐고 몰랐냐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 죄송합니다 뭐 몰랐고요 뭐 이렇게 얘기했어 네가. 내가 그때 약간 임창정 톤으로 얘기했어. 아 죄송합니다. 제가 진짜 몰랐고요. 아 진짜 놀러가 정말 탐방가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 나한테 조금. 그래갖고 나도 막 열받았고 막 얘기를 하고 막 이제 막 그렇게 한 거지. 약간 방극현 모드로다가 아 죄송하고요. 아 진짜 아 정말 죄송합니다. 예. 탐방 간 게 제가 죽을 죄를 졌네요. 아 뭘 그렇게 아 진짜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하니까는 누나가 아 진짜 이 새끼 진짜 이 어린 놈의 새끼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하듯 해주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그러고 이제 전화 끊고 나서 저기 했었지. 근데 나는 뭐 뒤에서 누나 씻거나 그런 건 없었어. 왜냐면 다른 비즈들 알아서 씻더라고. 이 자식아. 아 장난이고. 아 진짜로 그런 일이 또 있었어 얘들아.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제 저 공지 뭐 이런 사건이 있었고. 아무튼 뭐 산타 뭐 이런 얘기 하다가 저기 말았는데 앞으로는 이제 누나가 싸울 일 없겠네. 그렇지. 이제는 싸울 만한 저기가 없지. 아예 그냥 그럴 친분 원인을 제거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친분을 가지면서 이제 지내고 싶은 사람도 없기 때문에. 왜 그래도 뭐 사람들이랑 그래도 BJ들이랑 좀 교류도 하고 좀 그러면 좋잖아. 누구라고는 말 안 하는데 최근에 나한테 이제 교류를 안 하다가 이제 이름만 알고 있다가 교류를 하자고 연락이 온 사람이 있었어. 남자가? 근데 좀 너무 부담스럽더라고. 그러니까 계속 왜 그런 것만 하는 거 있잖아. 왜 칭찬만 하는 거 있잖아. 뭐 너무 이쁘세요, 너무 이쁘세요. 뭐 계속 이런 그런데다가 뭐라고 얘기를 해. 그지, 누나 그런 영혼 없는 대화하는 거 싫어하잖아. 그래서 뭐 하루에 무슨 뭐 그냥 뭐 진짜 뭐 수유 아저씨랑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연락을 계속 할 의미가 없잖아. 그치, 영혼 없는 대화지. 그런 게 의미가 없고 나는 그러니까 이제 죄송한데 저는 이렇게 뭐지 뭐. 이렇게 뭐 연락을 못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이러면서 친해지는 것도 자연스러운 거 아니겠냐. 그래서 내가 이게 뭐가 자연스러워요 이러면서 이렇게 누나는 그런 대화 진짜 싫어하지. 그런 타입을 싫어하지. 그래서 나는 이게 자연스럽지도 않고 그리고 너무 부담스럽고 계속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약간 접근하는 게 약간 좀 저 너스레관에 아 뭐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어요 막 이러면서 약간 그런 식으로 접근한다. 누군지 진짜 궁금한데 그렇게 하면 누나가 또 어떻게 보면 또 상처받을 일이 또 생길지도 몰라. 내가 봤을 땐 그러네. 그래서 뭐 계속 뭐 이렇게 뭐 그런 얘기도 했단 말이야. 뭐 자기가 뭐 사심이 있니 많이 뭐 이런 얘기도 했었어. 그래서 이제 더 부담스러웠던 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래서 사심도 있고 그리고 너무 이쁘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는 거기에 대해서 할 말도 없고 뭐 할 것도 없고. 그러면서 이제 뭐 그게 뭐 이렇게 뭐 어떻게 뭐 지내자는 건지도 모르겠고 뭐 여튼 그랬었어. 그래서 내가 이제 연락을 이제 끊어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지. 나도 누나 복귀하고 나서 EBJ 저BJ랑 다 빵 뭐 해보고 막 이런 한 바퀴 순회 공연 싹 돌고 나니까 약간의 현타와 그런 게 좀 있더라고. 좀 인간적인 교류나 그런 거는 사실 기대하기 힘들어 BJ들한테는. 맞아. 내가 봤을 때는 그런 거 같고. 그래서 사실 뭐 그 이런 인간적 교류를 안 한다고 할지라도 나도 아쉬울 것도 없고 그런 거긴 한데 나는 어찌됐건 어떤 사람의 방송의 소모품으로 쓰여지고 싶진 않거든. 나는 진짜 그래. 여러분들 조금 진지한 얘기인데 방송에서 그 어떤 장치적인 어떤 그런 식으로 소모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나는 조금 거부도 조금 하고 약간 그런 편이거든요. 이제 예전엔 다 나갔는데 지금 이제 조금 자제하려고 하고 내가 가서 잘할 수 있을 것 같을 때 나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누나도 좀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 누나 합방 많이 안 해봤잖아. 많이 안 해봤지. 그래서 되게 아이러니한 게 내가 합방을 가장 많이 한 BJ가 남순이. 그리고 할 때마다 싸웠어. 누나 나는 어때요? 편하지? 나랑 진짜 편하잖아. 왜, 왜? 불편하게 한 거 있어? 왜? 그러면? 아 전혀 없어. 편하지 않아? 방송. 나 낯가려. 아 진짜? 어. 지금 낯 가리는 거야? 어, 나 지금 낯 가리는 거야. 아 그래? 어. 그래서 낯 가림이 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근데 모르더라고. 난 되게 편하게 거. 주려고 그랬는데 되게 싸가졌다 나. 아니. 아니. 어. 나 살짝이 낯 가림이 있거든. 어. 근데 사람들이 모르더라고. 그래서 이제. 아 그럼 포커페이스가 좋네. 누나 좀 무서운 사람이네. 보니까 아니, 지금 아니 난 되게 사실 아니 난 지금 어. 되게 그래도 사람 편하게 해줬다고 생각하고 토크하는 것도 그래도 초반보다는 누나가 좀 많이 이렇게 좀 이제 의자도 뒤에 딱 이렇게 기대면서 난 이제 방송하면서 내 얼굴 모니터링하는 게 아니라 채팅 모니터링하고 누나 모니터링한단 말이야. 그래서 누나를 보니까 아까 대화할 때보다는 그래도 조금 많이 좀 편안해진 듯한 느낌이 들었는데 그럼 이게 지금 누나 포크페이스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누나 좀 무섭다. 방송은 해야 될 거 아니야. 아, 아니야? 그지 그지. 아니 아까 울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조금 그래도 많이 편해졌나 했는데 알겠습니다. 좀 나도 좀 긴장을. 울면 마음이 편해? 어, 아니 좀 긴장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뭐 이제 뭐 일단은 쌈딱 좀 넘어가도록 하고 이 뭐 이거 있는데 누나 실제로 싸움을 잘하거나 그래요? 하겠냐? 그지 나이 먹고 뭐 저 싸우는 것도 저기 하고. 그러고 야 누가 때리면은 맞지 내가 누구한테 내가 뭐 이렇게 누굴 칠 만한 체력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 말만 센 거지 보니까 싸우기에는 좀 저 그렇다. 자 뭐 여기까지 하고 이제 또 좀 넘어가도록 하고 오케이 다음 거를 한번 좀 가도록 합시다. 나도 화장실 한번 갔다 와야 되겠다. 그래. 나도 한번 갔다 오고. 물, 진짜 너네 집 물 진짜. 물 이렇게 먹고 화장실 안 가기 힘들어. 입에 단내 난다. 말을 많이 하니까. 잠깐 뭐 대화하고 계세요? 나 하고 있을게요. 난 사실 이 화면이 이게 내 화면인데 이쪽을 봐야 되는데 이쪽을 봐야 되는데 이쪽을 보니까 나는 원래 이쪽으로 방송을 안 하는데 이쪽을 보여야 되는데. 뒷담 까자 그런데 뒷담이요? 뒷담 깔 게 딱히 없어요. 그냥 이제 오늘 이제 제가 너무 그때 펑크 낸 거 죄송해가지고 그래서 오늘 좀 일찍 도착해가지고 이제 전화했더니 자고 있더라고. 그래서 누나 이러면서 저 지금 자는데요 이래가지고 아 내가 생각보다 일찍 도착했으니까 에? 지금 도착하셨다고요? 그래서 아 제가 지금 자고 있었는데 아 제 잠 많이 못 자가지고 이러면서 일어나셨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일단 거기 뭐 어디 커피숍 가서 잠깐만 기다리고 계시면은 제가 준비하고 이렇게 뭐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내가 일찍 왔어요. 내가 근데 그래도 방송 시작하기 1시간 반 전인데 1시간 반 전이면은 보통 깨 있지 않나? 나도 근데 10분 전에 깨서 방송한 적 있어요. 그게 가능하니까 그래서 풀은 거지. 나도 그게 가능하거든. 그거 못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10분 전에 일어나서 방송 못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근데 방송 5분 전에 일어나도 방송 딱 키면은 방송 딱 하잖아, 우리는. 우린 그게 되잖아. 방송 5분 전에 일어나도 방송 딱 키잖아? 그러면은 5분 전에 일어난 티가 안 나. 그게 대단한 거지. 뭐가 대단해? 우리는 방송 하기 전에 5분 전에 일어나고 방송에도 방송 바로 하잖아. 그지 그지 그지. 말 바로 나오잖아. 머리 안 감고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 그지 맞아. 캠 앞에서 되게 오랫동안 준비하고 이런 사람 되게 많지 은근히. 자, 우리 저 이제 그
월드컵 누나도 좀 해봤죠. 이상형 월드컵이라 이런 거. 해봤어. 그런 거 하나를 좀 해볼까 해서. 개청자 월드컵 한번 합시다. 개청자? 보니까 그게 있더라고. 월드컵인데 얘들아 그 이거 되게 이거 뭐야 피코 개청자 월드컵이 있더라고. 여자 누나가 또 그래도 13년 동안 했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 누나의 데이터가 가장 객관적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김이부의 개청자 월드컵. 개청자 월드컵 처음이다. 방송하는데 가장 혐오스러운 시청자. 요거 맞나? 요건가 개청자인가? 키워드가 기억이 안 나네. 개청자. 그래. 아 여기 이거구나 시청자. 자 요걸로 해서 방지 좀 바꿀게 얘들아. 자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누나 피곤해요? 아니 괜찮아. 레드불이 좋아. 자 한번 가도록 할게요. 누나 우리 화면 안 나오니까. 아니 왜 이렇게 모니터링을 안 해? 채팅만 보고 있어? 아니 나는 이거 하면 그 이 화면을 봐야지. 요거 봤어요. 이거 안 보고 미안해. 아 진짜? 오케이 오케이. 자 김이브가 뽑는 방송하는데 가장 혐오스러운 시청자 64강 혐청자 월드컵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이거 조금 키우고 누나가 클릭을 할래요? 스포하는 시청자 스트리머한테 악플 스포하는 시청자 이게 진짜 나쁜 새끼들이야. 어떤 거 스포됐을 때? 영화하고 드라마하고 드라마 마지막 회 있잖아. 마지막 회 못 보잖아 방송하니까. 근데 드라마 마지막 회를 세 줄 요약해가지고 세 줄로 딱 해가지고 딱 적어놓은 거야. 나 그때 완전 열받아갖고 진짜 개 쌍욕하고 블랙했거든. 그때 생각난다. 어벤져스 마지막 거 이렇게 아이언맨 죽음 뭐 해가지고 그 지랄 나가지고 각 방송 플랫폼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 맞아. 그리고 503호 그런 거 있잖아. 503호 뭐가 뭐야? 그 뭐야 저기 뭐야 그 뭐냐 그 아씨 그 영화 이름 생각이 안 나네. 503호? 자 아무튼 스포하는 시청자 넘어가도록 하고 숨바꼭질. 숨바꼭질. 자 다음 말끝마다 욕붙이는 욕쟁이 시청자. 타 스트리머 방송에서 내 얘기 홍보하는 시청자. 타 스트리머 방송에서 내 얘기 홍보하는 시청자. 아 김이브 홍보하는. 이게 나를 더 홍보기 아니라 욕먹이는 시청자. 이거는 이런 거는 나는 절대 보기 싫어. 말끝마다 욕붙이는 시청자가 나도 말끝마다 욕붙이니까. 오케이 오케이. 자 다음. 성희롱하는 시청자 vs 부계정 만들어서 행패 부리는 시청자. 근데 이거는 둘 다 내가 밟거든? 둘 다 내가 밟아버리는 쪽이라서. 그래도 여자니까 좀 아무래도 좀 성적 수치심이 드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진짜 나는 채팅방에 성희롱 하면은 걔를 성폭행해버리거든. 진짜.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뭐 네 가슴 메이크업이다 그러면은 뭐 너는 뭐 네 발가락보다 크냐 뭐 이런 식이라서. 세네. 네 엄지 발가락 크기만큼 되냐 이쪽이거든. 그래도 이게 나는 이쪽은 대처가 프랑크 소세지야 이런 적이 없고. 성희롱하는 시청자 밟아버릴 수 있고. 부계정 만들어서 근데 이것도 징그러. 부계정 만들어서 귀엽고 들어와가지고 계속 싸우는 새끼들 있잖아. 이쪽이 조금 분신술 쓰는 새끼들. 의외네. 보통 여자 BJ들이 성희롱하는 시청자를 되게 싫어하거든. 난 성희롱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거를 못 이겨본 적이 없어. 그래가지고 이쪽은 내가 진짜 완벽하게 밟아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보다는 내가 밟을 수 있는 거랑
또 한 번 밟아야 되는 거면 또 한 번 밟는 게 더 힘들지. 부계정 만들어서 생패부리는 시청자. 자 다음. 안 궁금한 거 알려주는 시청자. 방송이랑 전혀 연관 없는 얘기하네요. 좀 존나 공감 간다 맞지? 와 진짜 어렵다 이거. 안 궁금한 거 알려준 애들이 있어 약간 똑똑한 척 하려고 어떻게든 누나랑 이제 어쨌건 둘 다 이 두 유형 다 BJ들한테 관심을 받고 싶은 거야. 말 그렇지. 근데 좀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지. BJ만 안 듣고 뭔가 이 방송에서 이제 채팅창에 주도권을 내가 가져가려고 하는 약간 그런 애들이 있는데 짜증나지 사실. 그래 나도 얘기하고 내가 막 혼자서 얘기해. 그래서 혼자 하고 싶으면 일기장에 글 적으라든가 아니면은 안 물어봤어 이 새끼야 이렇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안 물어봐서 하나도 안 궁금해 이렇게 얘기하거든. 방송이랑 전혀 관련 없는 얘기하잖아. 그러면은 이제 본인 혼자 얘기하실 거면 일기장에 쓰시던가 아니면은 뭐 이렇게 가가지고 뭐 어디 가서 뭐 이렇게 카톡 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둘 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넘기는데 근데 그런 거 있잖아. 무시를 하려고 해도 눈에 보이잖아. 눈에 그치, 보이니까 그치. 짜증나는 거잖아. 그래서 눈에 보여서 더 짜증나는 건 안 궁금한 거 알려줘. 안궁 안물. 오케이 오케이. 이게 난 더 짜증나더라. 자, 그럼 조금만 줄일게요. 네 갑시다. 자 다음 그냥 싸가지가 없는 시청자. 게임 콘텐츠 해달라고 떼쓰는 시청자. 난 이쪽이지. 게임 해달라고? 그러니까 요즘에 컨텐츠 해달라. 요즘에 게임 하세요? 게임 왜 안 하세요? 그리고 옛날에 한참 전에 했던 거 고군분투 해주세요. 뭐 아이오나 그랬잖아. 고군분투 해주세요. 인자. 뭐 이제 와서. 그거를 뭐 고군분투. 켜서 해달래. 언제 쪽에 했던 거를. 시청자 수 언급하는 시청자. 자기 방송 매니저 관리자인 마냥 완장질. 완장질. 나 완장질 안 봐. 못 봐주지. 다른 시청자를 싸우는 시청자, 언팔 구독 취소 드립치는 시청자, 다른 시청자를 싸우는 시청자. 맞아, 다른 그래 싸우는 새끼, 어그로 끄는 새끼들도 문제인데 그거에 끌리는 새끼들도 문제야. 그래서 둘이서 싸우고 있으면은 그냥 둘 다 강태야. 그래, 맞아, 맞아, 맞아. 방송 흐름 끊는 시청자 그리고 잼민이, 잼민이라는 건 누나 잼민이 뭔지 모르지. 잼민 초딩 뭐 새끼들. 초딩같이 여기 되게 유치하고 이런 애들 있잖아. 뭔가 딱 봐도 그냥 좀 애가 어리숙해 보이고 모자라 보이는. 나는 흐름 끊는 시청자. 흐름 끊는 시청자. 맞아 맞아 맞아. 얘기 잘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 몰입 방해하는 새끼들. 그래서 막 이 얘기에 열중하고 있는데 갑자기 진짜 툭 하고 튀어나와가지고 진짜 탁 끊어버린 애들 있어 진짜. 맥커터들. 맥끊는 새끼들. 그럼 딱 방송이 싫어지잖아. 그리고 스트리머 평가하는 시청자, 뒷담 허위 정보 퍼뜨리는 시청자. 저거 저 두 번째 나는 저거 같아. 뒷담 까는 거. 저게 진짜 나쁜 새끼들이지. 진짜. 자 그리고 방송 컨텐츠 망쳐버리는 시청자, 그리고 똑같은 질문 계속하는 시청자. 받아줄 때까지 계속하지. 내가 페리페라 잉크 3호라고 내가 쓰는 틴트 이름을 3년 동안 얘기하고 다녔어. 죽을 것 같아 진짜. 진짜? 미칠 것 같아 진짜. 똑같은 질문 계속하잖아. 그러면은 진짜 돌아버릴 것 같아 진짜. 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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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지. 자 뭐만 하면 노잼이라고 하는 시청자. 스트리머 이기려고 하는 자존심 강한 시청자. 스트리머 이기려고 하는 자존심 강한 그치. 시청자. 누나가 한번 밟아주면은 내가 찌그러져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든지 반박해가지고. 꼭 자기가 이겨먹으려고 하는 애들 있으면. 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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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지. 같이 이제. 싸움이 나지. 자신이 왕인 줄 아는 시청자. VS 뭐만 하면 이딴 거 왜 하냐고 까내리는 시청자. 자기가 왕인 줄 아는 나도 시청자. 나도 저 새끼가 싫어. 지가 내 방송에 상점이야. 들어와서 방송을 봐준다는 게 내가 네 방송 봐주고 있는데 네가 나한테 감히 왜 네가 내 글을 감히 안 읽어? 이런 애들 있어. 덧박치는 건 건빵이야. 뭐 아니 뭐했다고? 내 직장 상사야. 와 진짜 짜증나지. 본 적도 없어. 본 적도 없는 시청자고. 그럼. 근데 갑자기 와가지고 방송방에서 되게 막 대우를 해달라는 거야. 그럼. 그게 대우 이제 받을 것도 안 했는데. 다른 BJ 방에서 이제 온 거지. 이렇게 왕 대접해주고 막 이렇게 아우 형님 하는 그런. 아니면은 이제 나도 지금 인원수가 낮지만 되게 인원수 낮은 방에서 이렇게 막 놀다가 이제 와가지고 이제 왜 내 글은 안 읽어주냐. 맞아 맞아 맞아. 있어.
다음 색드립 성드립 하는 거. 자 다음 이제 강태 좀 풀어주세요. 강태 좀 풀어주세요. 강태 풀어달라. 강태 당한다는 이유가 있는 거야. 풀어봤자 똑같아 그 새끼는. 다음 이제 BJ 개인정보 사생활 알아내는 시청자. 저건 이제 누나가 한번 당했지. 고소해가지고 한방 갔잖아. 나는 근데 누나 걔를 말렸어. 나 걔랑 그나마 좀 친하게 지냈었거든. 진짜? 스카이프에서 얘기하는데 야 코트야 나 진짜 나 미숙이 나 진짜 나 정말 사랑하는데 나 정말 일 저지르러 간다잉? 이러면서 저한테 야 하지마 형 하지마 하지마 진짜 아 몰라 나 저지른다잉? 하더니 진짜 저지르더라고. 근데 왜 깜빵 간지 알아? 알아 누나 계속 스토킹 했잖아. 아니 그게 깜빵까지 갈 이유는 아니었어. 아 진짜? 그래도 개인정보 유출인데. 개인정보 유출이라도 깜빵까지 갈 건 아니었어. 그럼 뭐 했는데? 거기서 법정에서 판사가 보는 앞에서 나한테 야 씨발년아 이랬거든. 내가 들은 거랑 좀 다르네. 아니야 진짜 그렇게 얘기했어. 판사 앞에서는 그냥 나는 김이부를 사랑합니다. 아니야 이질했다는데 야 씨발년아 이렇게 막 씨발년아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뭐 나는 뭐 지구에서 가장 뭐 그거 위대한 사람입니다. 나는 지구에서 가장 특별한 사람이었다. 그거랑 그리고 뭐 사랑한데 그것도 했었고 그리고 야 씨발년아도 했었고 그래. 그거를 세네 개를 동시에 다 한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끌려 나갔어. 그래서 아 그랬구나. 그래서 깜빵을 간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야 씨발년아 때문에. 야 씨발년아가 아니라 법정 모독. 법정 모독이야. 그래서 그치. 판사가 너무 열이 받은 거야. 판사가 처음에는 들어와가지고 죄송합니다, 뭐 제가 잘못했습니다, 막 이렇게 하고 있다가 선처해주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 지랄을 해버리니까 판사가 열이 받은 거지. 그게 완전히. 무슨 죄라 그러지? 그게 괘씸죄라 그러나?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괘씸한 거지. 법정 모독을 했다고 하더라고. 자기도 나중에 엄청 후회했대.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해가지고 뭔가 좀 이렇게 어필을 하고 싶었었대. 근데 그게 그렇게 먹힐 줄 알았나 봐. 그래 나는 거기서 한마디도 안 했어. 왜냐하면 변호사가 거기서 나는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나한테 이득이니까.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저게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그 이유는 없었지 나. 아니 그 이후로 내가 너무 열이 받는 게 뭐냐면 경찰이 합의를 하라고 걔네 부모님한테 내 동의 없이 내 연락처를 알려준 거야. 근데 내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 내 연락처를 알려주는 걸. 근데 내 동의 없이 연락처를 알려준 거야. 그리고 그래가지고 걔가 내 연락처를 알아서 나한테 전화가 왔었어. 와 그랬구나. 그래서 깜빵에서도 전화가 왔었고 나와서도 전화가 왔었어. 그리고 나와서 문자 오고. 누나 진짜 걔 때문에 좀 되게 괴로웠었잖아. 그러니까 더 짜증나지. 치유도 시켜보려고 해보고 누나 많이 노력을 했는데 근데 뭐 걔는 이미 갔으니까. 그리고 또 나중에 시상식에서 아프리카 운영자님 대표님 저 지난해 못 빚인데요 저 방송 좀 자기 해주세요 이 지랄 해가지고. 그러니까 완전히 또라이. 개또라이.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뭐 나랑 방송 같이 하면 너한테 이득이다 뭐 이러면서 문자가 막 그렇게 와가지고 뭐 그 지랄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난 너무 기가 찬 거야. 그 이후로도 근데 여자친구한테 자기 나체 사진 보내고 이상한 짓거리 많이 해가지고 좀 그런 게 많아. 그러니까는 뭐 누나 인생도 참 어떻게 보면 기구하다. 그래서 이름 바꿨다니까. 이 기구한 인생. 아 그래서 바꿨구나. 너무 하니까 효과가 좀 있어요? 아니 그러지. 나 최근에 스토커 6년짜리 스토커 하나 있고. 아 진짜? 최근에? 그것도 기사 한번 떴었거든. 조심해야 돼 진짜 여자 BJ들은. 나는 10또라이라고 내 방송방에 10명의 또라이가 있어. 버피 포함해서. 그래서 그 10또라이가 있어. 왜 건들까 누나를. 근데 그 오래 있으니까 10또라이 있는데 다들 뭐 2, 3, 4또라이씩은 다 가지고 있을 거야. 자 넘어가고 나 이쪽. 난 민증동 다 까였어 씨발. 그니까 주민등록증이랑 주민등록 번호가 뒷번호까지 다 까였는데 이야기만 꺼내면 누가 물어봤냐고. 누가 그러니까 약간 꼽주는 사람. 스트리머랑 합방하자고 하는 다른 이브야 누구랑 합방 좀 해라.
어 이브야 뭐 철구랑 합방 좀 해라 남순이랑 합방 좀 해라 하면서 갑자기 와가지고 훈수지라는 새끼들 누구예요? 누가 더 싫어요? 이야기만 꺼내면 누가 물어봤냐고 한 시청자 공감 좀 공감대가 부족한 새끼지 아까 누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너 말고 이 새끼야 다른 애가 물어봤으니까 지금 대답해주고 있잖아 저런 애들 있구나 노방에 나는 이런 애들 좀 많아 그래서 너 말고 니한테 하는 얘기 아니라고 괜히 삐딱선 타는 애들 아, 누가 물어봤음 그러니까 너 말고 다른 애가 물어봤다고 이 새끼야 막 이러면서 막 내 욕하거든 자 적어놔도 뭐 하냐고 물어본 시청자 장모푸는 시청자 지금 뭐 하는 거임? 지금 뭐 하는 거임? 죄송한데 지금 상황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약간 좀 와. 약간 그 근데 장문층도 솔직히 너도 유튜브 했으니까 알잖아. 난 싫어 장문 진짜 싫어. 유튜브에 장문이 진짜 많잖아. 맞아, 맞아, 정말 맞아. 많잖아 유튜브에. 그래서 나는 근데 적어놨는데 뭐 하냐고 물어보는 게 더 싫어. 왜 그런 거 있잖아. 오늘 까만색 옷 입으셨나요? 그러니까 까만색 옷 입고 있어. 입고 있는 거 보고 있으면서 왜 물어봐. 그러니까. 보이잖아. 네 눈에 보이잖아. 머리 염색하신 건가요? 염색한 거 보고 있잖아 네가. 근데 왜 물어봐. 그런 거 있잖아. 난 그게 너무 막 미치겠는 거야. 했던 말을 또 해야 되니까. 지금 콜라 드시는 거, 이 콜라 먹는 거 네가 보고 있잖아. 그러니까. 근데 왜 물어봐. 외로워서 그런 거지 어떻게 보면은 오케이 지금 뭐 하는지 계속 물어보는 용어 상박이다 방금은 진짜 자 도배하는 시청자 vs 게임 못한다고 이악 물고 극딜하는 시청자 이쪽은 근데 내가 게임을 안 하니까 도배하는 시청자지 도배 도배는 아유 씨발 진짜 저격한다 저격이라는 거는 이제 좀 약간 뭐 누나의 어떤 안 좋은 치부 같은 걸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 타 스트리머랑 비교하는 거 나는 나도 후자 나도 비교 남은 남 나는 나 이건데 그렇지. 애들이 얘는 이런데 너는 왜 그러냐 너는 이런데 얘는 왜 그렇냐 그러니까 그치. 남을 까면서 나를 올리는 것도 싫고 나를 올리면서 남을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 그게 또 있어 비교하면서 비교 대상을 자꾸 한쪽을 깎아내리면서 그렇지. 칭찬하고 농락지를 무조건 따지잖아. 평행하게 그러니까. 이렇게 안 하잖아. 타스트리만 비교하는 시청자. 나도 이거 저거 진짜 싫어. 이게 진짜 맞아. 사과랑 귤을 왜 비교를 해? 그니까. 둘이 다른 건데. 갑자기 깜놀 영상 보내. 이거는 뭐 근데 도네는 이제 없으니까. 자, 자기는 혐청자 아닌 줄 아는 시청자. 주제 파악 못 하고. 이거지. 네 얘긴데? 네 얘기하고 있는데 설마 저는 아니죠?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 있어 그치. 그러니까 설마 저는 아니죠? 그러면은 아니 네 얘기하는 거야 지금 제발 좀 알아들어 이런 거 나는 전자가 진짜 싫어 휴방한다고 지랄하는 애들 오늘 하루 못 보면은 무슨 뭐 저기 하는 것도 아닌데 난 저게 싫고 누나는 타스트림 언급하는 시청자가 싫겠지 여캠들은 저거 진짜 예민하거든 짜증나거든 나는 이쪽이지 어찌 왜냐면... 보면 진짜 평생 비교를 당해야 돼 비슷비슷한 뭔가 좀 그런 사람들이랑 요즘은 누구랑 비교 당해 누나? 나는 뭐 요즘 비교 당하는 시청자는 없어 요즘 이제 뭐 비교하거나 그런 사람 없고? 비교하고 그러니까 요즘에는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하지 이제 우리는 좀 과거의 자기와 싸워야 되네 한때 잘 나갔던 사람들은 과거의 내 자신과 싸워야 되니까 그게 또 역 같은 거지 뭔 말인지 알겠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고 뭐 이런 거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해 선 넘는 시청자 이것도 트위치용이니까 선 넘는 거 그치 선 넘는 거 이런 거 빨리빨리 넘어가고 위험한 틀면 안 돼 이거 저 미션 걸어놓고 도망가 저 새끼는 나도 알지 야 이런 새끼들은 나쁜 새끼들이야 누나도 미션 들어와? 아니 나는 많이 안 들어오긴 하는데 그치 캔방이니까 근데 그럼 진짜 열받을 것 같아 그 그치 막 돈 준다 해놓고 안 주는 외모 평가 정치. 정치 나도 정치 외모 평가는 나는 외모 평가 하도 많이 당해서 그냥 굳은살이 베겼어 우리는 이제 맞아. 다음 허위 정보 알려주는 시청자 타스티머 뭐 하는지 준비한 시청자 나도 저거 진짜 짜증나 그걸 내가 왜 알아야 되는데 지금 내 방송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러니까 개놈의 새끼들 귓속말 이메일로 욕하는 시청자 뭐만 하면 비꼬는 시청자 난 김말은 닫혀있거든 뭐만 하면 비꼬는 시청자 어떻게든지 비아냥거리고 깐족거리는 새끼들 열받게 하려고 그래서 그게 그러면서 자기가 왜
그런 거 있잖아. 돌려까기. 그러면서 이제 여우짓 하는 애들 있잖아.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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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그치. 내가 얘기하거든. 야, 이 미친년아 이러면서 난 대놓고 그렇게 얘기해. 야, 이 미친년아. 돌려까기 하면서 칭찬하는 척 하면서 돌려까기 하면서 그렇게 하면 누가 모를 것 같냐고. 대놓고 얘기해 버리는구나. 여기에 너보다 멍청한 사람 없다고. 여기에 멍청한 사람 없고 네 의도 모르는 사람 없으니까 그런 거는 네 친구들한테 가서 하라고. 난 그렇게 얘기를 대놓고 하거든. 그래서 돌려가면 말 못하는 자, 왜 어렸을 땐 그런 거 있잖아. 그지. 그래서 아닌데 나 아닌데 이러면 할 말 없어질까봐. 근데 나는 대놓고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거든. 다른 게임 하자고 하는 시청자 1절, 2절, 4절 하는 거. 4절이지. 4절 하는 새끼도. 아우 진짜. 뭐 하나 또 재밌게 딱 살렸는데 계속 4절 해가지고 분위기 또 역같이 만드는 거. 여러분들 잘 보시는 게 좋아요. 예, BJ들 다 마음이 이런 거니까. 진짜. 근데 이거 안 끝났잖아. 넘어가. 안 넘어가. 사이트가 됐다. 오케이. 민감한 주제 얘기 꺼내는 코트. 물타기 하는 코트. 민감한 주제 얘기 꺼내는 코트가 좀 더. 아 맞아, 오늘 누나 울었지. 아 근데 난 되게 누나를 울려서 좀 누나가 우는 모습이 되게 좋았어 보기가. 시청자 입장에서 왜냐 누나한테 굉장히 좀 동정 여론이 생기고 아무래도 좀 방송적으로 사람 울고 그런 쪽 그런 희노애락 같은 게 딱 느껴지는 방송. 오래, 이런 게 기억이 오래 남지 누나. 멱살 잡고 싸우는 거보다는. 그러니까 선집이 필수인 거야. 맞아, 여자의 무기는 눈물이지. 그 눈물을 못 비웠다 씨. 방송이랑 전혀 관련 없는 질문한 시청자. 나이키 몸무게 애인 신상 등을 물어본 스토커 시청자. 는 너무 많아. 또 너무 많아. 근데 이게 더 짜증나. 방송이랑 전혀 관련 없는 질문 한 사람. 갑자기 진짜 있잖아. 지금 아인슈타인 나와서 그런데 갑자기 뭐 수학 공식 물어본 수학 공식 이거 아심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한참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애들 있어. 그런 거. 맞아 맞아. 방송하다 보면은. 그게 더 짜증나. 테러하는 시청자. 뷰봇이라는 거는 뭐 저기 트위치 쪽 얘기가 너무 많다. 대충 합시다 이거는. 그렇지. 팬이라고 얘기하고 타스팅을 욕하는 시청자가 싫지. 이런 앞뒤 다른 사람이 싫지. 어그로꾼은 외국인 시청자, 반말한 시청자, 반말한 시청자 나는. 얘기 없는 거 싫어하지 누나. 내 방송에 반말이 금지. 아직도 좀 금지거든. 진짜? 그거 풀어야지 누나 그래도. 근데 그거 푸는 게 쉽지가 않더라. 풀었어. 풀었는데 속에서 막 이만한 게 계속 올라와. 올라오고. 앞으로 방송 좋아한다고 참견한 시청자, 훈수둔 시청자. 비슷한데 훈수두는 시청자가 더. 훈수. 그지 그지. 네가 지금 나한테 훈수 둘만한 그건 아니지. 그지 그지 그지. 라는 생각을 하지. 왜냐면 우리 각자의 방송에 자부심이 있잖아. 참견보다 훈수가 더. 뭐만 하면 불편하다. 침묵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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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팅창에서. 뭐 다 막 아는 사람이어야 되고 막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은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누나 이거 64개 했는데 애들이 너무 조금 길다. 좀 기니까 베스트 하나만 얘기합시다. 그래. 너무 길다. 베스트 하나는 뭘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제일 싫어하는 거. 다 비슷비슷한데. 내가 누나 제일 입장에서 제일 싫어하는 거. 같은 얘기 또 시키는 거. 답답하게 하는 애들. 했던 얘기 또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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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던 얘기 또 해야 되는데. 또 설명해야 되니까. 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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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증 나지 그런 거. 방금 얘기 끝났어. 방금 얘기 끝났는데. 이 얘기를 또 해야 돼. 답답해 뒤지지 그러면. 진짜. 돌아버릴 것 같아. 그래. 저기 저 아이스크림이나 하나 때려. 때립시다. 아이스크림이는 아이스크림은 괜찮아. 아이스크림 하나 정도. 아이스크림. 막대 아이스크림. 그러면서 좀 얘기 좀 하다가. 랄프야. 아이스크림 좀 가온나. 아니 왠지 이 누나 밥을 안 먹을 것 같았어. 뭔가 느낌이 좀 그랬어. 배고프니 너 혹시? 난 배 안 고파 진짜로. 자 방제 바꾸고. 집에 아이스크림 있구나. 우리 집 없거든. 방제 바꾸기 귀찮아. 냉장고에 아이스크림 있구나.
난 쌓아놓지. 그래놓고 이제 딱 이제 저기 할 때. 나는 아예 없을 거. 아예 그런 것들. 얼굴 안 나오니까 좀 가깝게. 아예 오케이. 그런 것들이 나는 없어서. 헤이 구글 밝게 고르시면 됩니다. 몇 개 없네. 이제 몇 개 안 남았네. 누나 먹고 싶은 거. 어쩌면 먹고 싶은 게 하나도 없었어. 누나 뭐 알겠습니다. 아예 입맛이 없구만 지금. 그치? 그래 그래 고구 봐. 한 요건 먹어야지. 거의 다 먹었네. 이거 산 지 얼마 안 됐는데. 3만 원어치 사오고 그러고 나서. 3만 원어치 샀다고? 아이스크림 저기 할인 매장이 가까운 데 있어가지고. 할인에 됐으면 한 3만 원치면 엄청나지. 엄청나지. 그렇게 사서. 누나 집에서 시켜 먹지? 아니. 해 먹어? 우리 엄마가 그래. 아 어머니랑 근데 어머니가 이제 뭐 시집가라는 얘기 잘 안 해? 안 해 아예 이제는 포기 이제는 아니라 원래도 안 했어. 아 진짜? 우리 집 아예 그런 얘기 안 해. 나한테 시집가라 뭐 해라 이런 얘기. 아 아예? 혼자 살 수 있으면 혼자 살아라 그렇게 얘기해. 그래도 혼자 사는 건 좀 너무 그렇지 않아? 나? 아니 오히려 진짜로 그렇게 얘기해. 아 왜냐면은 이제 노년기에 지나들면 이제 와 60대 70대에 들어서면은 좀 다른 사람들 이제 뭐 손주도 보고 자식들 이제 결혼시키고 뭐하고 뭐하고 해가지고 이제 좀 그런 맛에 살고 하는데 너무 혼자 살아가면 너무 외롭잖아. 뭐 지금도 야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뭐 그때까지 생각해보세요. 진짜? 아 30년 뒤, 40년 뒤에는 30-40년 뒤에 그때 생각하면 돼. 근데 굳이 지금 생각해가지고 굳이 뭐 지금 빨리 애를 낳아야 애가 크고 그 애가 결혼하고 그러니까 1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그럴 기회가 좀 더 줄어든다 그래야 되나? 근데 그러니까 나는 그랬으면 좋겠어. 나 갔다 오더라도 갔다 와서 후회하더라도 좀 한 번쯤은 해보는 게 어떤가. 인생의 결혼은 좀 그런 거잖아. 솔직히 결혼에 대한 게 비혼주의는 아닌데 결혼은 꼭 해야 된다, 결혼은 꼭 안 해야 된다는 없어. 그냥 이제 내가 진짜로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나랑 결혼하고 싶다, 나도 그 사람이 결혼하고 싶다 그러면은 몰라도 굳이 그게 없는데 꼭 해야 된다 이런 마인드는 아니거든. 그럼 누나는 완전 혼자 살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네. 그거를 생각을 하면서 항상 살아. 그래서 이제 인터넷 방송이 끝나고 나면 그래서 내가 다른 직업으로는 뭐를 위해서 돈을 벌어 먹고 살까? 없어. 있어. BJ는 다 그렇잖아. 있어. 아, 그 부동산. 그지, 그지. 아니야. 타로카드. 누나 건물주 하려고? 타로카드. 타로카드로. 누나 타로카드 배웠어? 나 타로카드 봐. 아, 진짜? 여자가 타로카드를 보잖아. 이게 혼자 살 수 있는 직업이거든. 그럼 왜 안 갖고 왔어? 나도 하나만 좀 저기 좀 해주지. 말하기에. 아. 누나 타로 카드 하는 줄 몰랐네. 아 그래? 나 타로 카드 적중률 80% 이상. 진짜로? 나 그 뭐지 선생님 되는 애 두 명 다 맞춰줬고. 근데 왜 누나 인생 못 맞췄어? 원래 무당 그 집안. 무당이 원래 자기 앞날은 몰라. 자기 앞날 모르지. 아니 그러면은. 무당끼리 조금 그 좀 그 신기 있는 무당끼리 영험한 무당끼리 한 세 명 A라는 무당, B라는 무당, C라는 무당 있으면 서로 이렇게 돌려가면서 삼위일체로다가 이렇게 딱 해주면은 그 세 명의 인생이 정말 성공할 텐데 그런 거 없을까? 나는 좀 그런 생각이 드네. 아무튼 누나 뭐 80% 정도? 80% 정도. 야무지네. 흑해요. 내가 성상담이 성적인 것도 볼 수 있어? 응. 거기 거 그게 적중률이 내가 100%야. 진짜? 성상담이라는 거는 이제 내가 이 남자랑 속광 그 저기야 맞을까요? 뭐 이런 거. 그래 속공합이라고 하잖아. 이 남자가 변태인가요? 뭐 이런 거. 그래서 내가 토끼를 잡았어. 아 누나는 토끼야? 아니.
그 어떤 애가 질문을 응. 했는데 응. 그 애 남자친구가 토끼더라고. 그래서 토끼를 잡았어. 어, 토끼를 잡아가지고 어 잠깐만요. 그 작곡한 어 케빈. 아, 예, 형 혹시 방송 중이세요? 어, 방송 중이야. 아, 네, 알겠어요. 곡 보냈어요, 데모. 아, 우리 곡 작업 바로 들어가는 거야? 아니, 아니, 형 고르세요. 그러니까 스케치만 해놓은 건데 아직 데모로 만든 건 아니고 들어보시고 어. 괜찮으면. 야, 우리 이거 노래 한두 개만 더 내고 이제 정규앨범 내자. 네, 알겠습니다. 어, 그래, 그래, 알겠어. 한번 들어보세요. 네. 어. 네. 이거 이제 2부 누나 가면 이따가 듣자, 얘들아. 같이. 나 이제 노래 그 내는 거 있거든. 그래 누나 그러면 토끼까지 이렇게 고르고 저기 했으면은 누난 굉장히 적어네. 근데 남자가 토끼인 거는 가능해. 그게 이제 좀 완화시킬 수 있어. 어. 그 상대에 따라 속기가 되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그런 거니까. 그렇구만. 누나 성상담을 잘하는구만. 어, 한 시간짜리도 잡아냈고. 진짜? 누나는 누나의 신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아니야, 신임을 하는 아니야. 편이네. 타로카드는 신기랑 관계없어. 그러면? 그냥 카드 뽑는 거야. 카드 뽑는 건데 그거랑 신기랑 아예 관계가 없어. 그래서 기독교인 사람들도 많아. 그래서 그거랑 그거랑은 좀 달라. 타로카드랑. 나 누나랑 컨텐츠 이것도 한번 해보려고 그랬었는데 뭐. 약간 뭐 이제 BJ A, B, C, D가 있으면은 이 네 명에게 합방 요청이 들어온다. 순서대로 나열하십시오. 어, 납득이 가는. 그런 것도 한번 해보려고 그랬었는데 좀 누나가 모르는 BJ도 또 있고 할까봐. 아. 오늘 어땠어요 누나 근데? 난 괜찮았어. 좋았어. 근데 초반에 내가 좀 갑자기 좀 그런 얘기 해가지고 좀 누나 좀 당황스럽겠다. 근데 당황 안 한 것 같아갖고 나는 되게 어 내가 그렇게 막 실수한 것 같진 않다고 느꼈었거든. 난 네가 그렇게 실수한 게 없어. 아 진짜? 어 네가 실수한 거는 없고 근데 이제 옛날 얘기 중에서 업데이트가 이제 좀 안 된 게 하나가 있었던 것 뿐이었고. 어떤 거? 아 싸운 거? 응? 아니야. 아니 미안해. 우리 집 강아지 그게 아 강아지 얘기. 그래서 이제 근데 뭐 그거 모를 수 있으니까. 근데 나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내가 하지 말자. 아니야 아니야 나 내 거 내가 오늘 유튜브를 본 내역이거든. 나 오늘 누나 뭔가 좀 공교롭게도 오늘 그냥 다 동물만 뒤지게 봤어. 그네. 그치? 종류별로 나 하루 종일 아, 유튜브의 알고리즘이 고릴라. 진짜 대단하더라고. 로랜드 고릴라, 뭐 은빛 고릴라 이런 거 검색하다가 뭐 강아지의 죽음, 뭐 고양이의 죽음, 호랑이, 코끼리 어, 거의 지금 저 동물농장이요. 어, 난 하나 꽂히면 진짜 뒤지게 보거든 얘들아. 그래가지고 뭐 사모애들랑 뭐랑 해가지고 막 보고 내가 오늘 하루 종일 본 그 유튜브야 얘들아. 뭐 하나 좀 저기 하더라. 아, 나 이거 보고 좀 슬프더라고. 아 그런 거 보지 마. 그리고 이게 그거야. 고양이 하지마, 이제 마지막인데 어 마지막 가는 모습 보는 건데 저기 진짜 아 근데 이게 나 눈물 나더라. 아 그니까 나 저 못 봐. 미안. 누나도 그거 생각나서 아 속상하네 누나. 아, 누나 그럼 코카는 저, 어때? 저 못 봐. 코카 얘까지만 딱 봤었어. 아 누나 참 그렇다. 누나 이제 바로 또 놀라고. 오 뭐야 미안해. 누나 진짜 누나 진짜 아니 그냥 아니야 쉴 수 있어. 진짜 아 그냥 근데 동물 키우면 다 한 번씩 겪는 그렇소. 그런 적이니까 그럼, 어. 근데 어쩔 수 없어 이거는. 근데 자연 그냥 이렇게 되니까 어쩔 수 없어. 아, 악마가 아니라 얘들아. 아니 그냥 이제 좀 이렇게 나는 슬픔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또 중요하기 때문에 그치. 덤덤한 것보다는 그래도 뭔가 이제 좀 그런 거지. 누나 마음속에 이제 닫아놓은 게 있다면은 그치. 이제 이런 것도 응어리는 조금 응어리는 조금 풀면서 약간 그런 슬픔도 있는 거라서 슬픔은 또 여러 가지가 있어 얘들아. 그걸 닫아놓는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니까 울고 싶을 때는 울어야 되는데 왜 특히나 남자들이 그렇잖아. 남자는 뭐 살면서 세 번만 울어야 된다. 이거를 너무 막 주입시키니까 눈물을 흘리는 걸 창피해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울고 싶은데 못 우는 사람들. 아, 나 진짜 방송에서 울고 싶다 나도. 근데 그거를 이제 자기 감정 표현을 바로 못 하잖아. 그러면 그때 마음속에 응어리가 진대. 근데 울어야 될 때 울지 못한다는 게 그게 되게 힘들대. 맞아. 그래서 이제 누나 이제 그러면은 서울 언제 올라와? 누나? 또 저기 그 뭐 피부 저거 할 때? 피부 할 때는 이제 어제. 그럼 그때 나한테 연락해였나? 같이 또 뭐 뭐 술 먹방 같은 거 한번 해도 누나 술 못 먹. 누나 쓰레기. 아, 알콜 쓰레기야? 인술 톡톡 정도 가능해. 나중에는 뭐 최군이랑 뭐 좀 해가지고 좀 그렇게 해서 좀 그 먹방 한번 하고 이렇게 좀 같이 방송도 좀 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 나 이제 아프리카 불타는 정도 괜찮을 것 같거든 내 생각에는. 누나가 그거를 원래 아이디어를 제공을 했었어 얘들아. 그래가지고 내가 생각해도 이게 뭔가 좀 늙은 사람들 뭔가 임방에서 뒷전에 있는 약간 좀 그런 느낌? 불타는 청춘 같은 나이만 많다고 올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가지고 조금 멤버가 좀 있으면 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같이 이렇게 좀 모여가지고 여행 가고 장작 피우고 뭐 이렇게 뭐 요리도 하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그치. 진짜 시청자 수 신경 안 쓰고 우리들끼리 좀 뭔가 남길 수 있는 그리고 시청자들도 딱 들어와가지고 아련하게 좀 그런 옛날에 그랬었지 이런 것들 나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그런 거 해도 괜찮다고 보거든 나는. 그래가지고 사실 좀 멤버를 막 생각을 했었는데 누나도 있고 뭐 그러니까 나는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이렇게 누나랑 뭐 나랑 둘이서 한 뭐 두세 명씩 정도 이렇게 섭외를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계곡을 한번 갔다 오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 컨텐츠가 좀 있긴 있었거든 기존에. 그렇지. 그래서 뭐 최근도 마찬가지로 되게 오래 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한나도 보고 왔었거든요. 아, 한나님. 한나도 오래 했잖아. 그러니까 오래 한 DJ가 한나님도 애기 공개했잖아. 누나 언제 공개? 알았어 누나. 아, 장난. 왜냐면 이제 옛날에 방송했던 여캠들이 좀 최근에 뭔가, 본 내가 영화가 있어. 정직한 후보라고. 거기 보면 나와. 네 정자가 미세먼지냐고 숨만 쉬어도 들어오게. 나는 지금 숨만 쉬고 살고 있어. 뭐가 없어. 왜냐면 4대 여캠 중에서 4대 여캠 중에 2명 정도가 이제 좀 공개를 했기 때문에 약간 나는 그런 생각 솔직히 들었거든. 누나랑 같이 방송할 거 생각하다가 아, 이브 누나도 뭔가 그런 저 뭐 숨겨놓은 뭐 자식이라든지 아니면 남편이라든지 뭐 그런 게 좀 나오면은 굉장히 이것도 센세이션을 하겠다 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누나는 뭐가 없네. 진짜 없어. 아, 그러니까 진짜 나는 안 믿었어. 진짜 내 사주팔자라는 걸. 근데 사주팔자 보는데 100군데에서 나한테 그랬거든. 팔자 들어가는구만. 남편 보고 없고 자식 보고 없다고 그리고 결혼은 최대한 늦게 하라고 안 그러면 이혼한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언제까지 결혼을 언제 결혼해야지 안 늦은 거야? 도대체? 그러니까 임신이 가능할 나이까지 그 안에 누나가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 나는 내가 글쎄 마음 안에 내 짝을 찾을 수 있을까? 난 사실 모르겠어. 왜 이렇게 까다로워 누나? 남자 아니, 보는데? 아니 까다로운 게 아니라 아니 최군 성대 그 최군이 그 소개팅 했을 때도 남자 괜찮더만 그거야 네 입장이지. 누나는 뭐가 안 좋았어 그 남자가? 너무 심노잼이었어. 아, 심노잼이어서? 아니 있잖아 누나 아까 좀 재밌는 사람 좋아해? 아니 그러니까 너무 주제가 달라. 그러니까 공통 분모가 없어. 그래서 계속 운동 얘기만 해. 근데 난 운동을 하지 않아.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한테 운동 얘기만 하고 있어. 아, 그 사람은 약간 운동에 빠진 그런 스포츠맨이구만. 아, 그 사람 헬스하고 이렇게 뭐 헬스 상타고 막 그런 사람. 누나랑 뭔가 이렇게 좀 접점이 있으려면 누나가 좋아하는 분야 같은 게 있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누나 뭘 어떤 분야 좋아하는데?
영화? 나? 드라마?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누나도 딱히 뭐 이렇게 주제가 없어. 그러니까 누나도 그 남자 입장에서는 그 남자 입장에서 누나는 정말 개 심노잼이야. 그 남자 나 좋다 그랬어. 아 진짜? 어 그래서 나한테 연락 왔었어. 그건 이제 심었어. 누나의 건물이 부러웠던 거야. 누나의 빌딩이 부러웠던 거지. 내가 빌딩 건물이야. 이브 빌딩. 아 그랬구만. 아 진짜 나중에 연락 왔었어? 나 피사의 사탑이야. 언제 무너질지 몰라. 그건 그렇지. 아 근데 진짜? 근데 누나 누나 눈이 되게 높구나. 아니야 눈이 높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약간 연하남 킬러라는 소문이 있어 누나가. 나 그렇게 소리는 많이 들었어. 왜냐면 너 연하를 엄청 좋아해 누나가. 왜? 아니 누나 내가 연하를 엄청 좋아하더니. 아니야? 그냥 던진 거야 누나. 왜 이렇게 사람 죽일 듯이 쳐다봐. 아니 웃자고 한 거지. 아 누나 왜 이렇게 웃음이 안 나잖아. 얘들은 웃잖아. 얘들은 웃잖아. 누나랑 좀 많이 편해져야 나중에도 같이 뭐 이렇게 뭐 방송을 짜서 하더라도 그런 게 있으니까. 그치. 나는 지금 좀 막 던지고 보는 타입이에요. 예 그렇구만. 누나 뭐 알아서 할 문제고 뭐 때 되면은 저기 하는 거니까. 때는 지났는데. 뭐 모르지 어떤 때가 언제 올지. 근데 우리 토크하면서 시청자 수가 더 올라가네. 이렇게 그래?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우리가 원래 말로 조져 먹는 애들이잖아. 그래도 나 조금 오늘 좀 편했지. 제발 제발 편했다고 얘기 좀 해주면 안 돼? 편했어. 진짜? 다행이다. 진짜, 진짜 다행이다. 나는 이제 다 때 합방보다 1대1 합방에 집중하려고. 김희부 편, 누구 편, 누구 편 해가지고 최근에 진짜 학고 역캠들이랑 했었거든. 방송감 1도 없는 나 이제 일반인 데리고도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야. 진짜 그 정도의 방송감이었던 애들이랑 해가지고 김희부 누나랑 또 이렇게 하니까는 이제 여러 사람들을 거치면서 나도 좀 진행 능력을 좀 키워야지. 항상 솔방만 해왔으니까. 아 이거 목에 저 화상 입은 거예요. 피부과에서 아 그거 누나 그거 나도 그거 엄청 심했었어. 곧 나아지잖아. 아니야 이거 그 화상 입은 지 지금 1년 넘었는데. 아 진짜? 안 나은 거야? 흉터가 남아가지고. 그럼 회사 저기 뭐 피부과 고소해야지. 고소했지. 아 아직 저기 중이지? 아니 끝났지. 이겼어? 당연하지. 100% 이건 피부과 잘못이니까. 야 그럼 그거 어떻게 치료 안 해주나? 아, 치료를 하고 있는데 내 살성이 그거 뭐 상처가 나면은 색소 침착이 잘 돼. 색소 침착이 되면 잘 안 빠져. 그래서 누나 이거 흉터가 근데 그렇게 뭐 많지는 않은데 약간 조금 거슬리긴 하네. 그치 많지 않은데 색깔 때문에 지금 그렇거든. 그래서 이 색깔을 그냥 사실 이제 내가 뭐 파우더라든가 이런 걸 바르고 오면은 괜찮은데 내가 그냥 막 오니까 사람들이 이제 물어보는 거지. 신기해. 나는 누나 그 이제 그 저 시상식이라든지 뭐 이런데 대외적인 활동하고 야구장 가고 뭐 이런 거 막 보고 자 저기 하다가 옆에 와서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방송하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 왜 화상이 됐어요? 거기서 잘못했으니까. 피부과에서 잘못했으니까. 너무 지진 거지. 너무 지져가지고 여기가 원래 동그랗게 화상을 입었었어요. 근데 거기가 먹는데 이런 얘기하면 극혐이겠다. 상관없어. 아 그래? 난 똥 얘기도 잘 먹어. 아 그러면 할게. 근데 거기가 이제 여름이었는데 2차 감염이 와가지고 골마가지고 안 먹어. 얘기했나? 그래서 골마가지고 상처가 아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도려낸 거예요. 그래서 도려내서 이제 여기를 이제 꾸민 거지. 그래서 이제 일자로 이렇게 돼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건 수술 흉터인 거지. 그래서 나온 게. 누나는 그러면은 이제 계속 앞으로도 그냥 쭉 이렇게 방송 해 나가고 가끔 공방 불러주면은 요거에 나가고. 그러니까 뭔가 변화를 준다는 건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할 수는 근데, 있어도 당장 막 이렇게 확 100% 사람이 변할 수는 없잖아. 간절함이 그래도 있을 때
좀 추진력을 받으려면 누나도 좀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나. 나 이제 아프리카 판이 워낙 이제 합방판이고 솔방으로는 죽어도 안 되는 적이라서. 그러니까 약간 정신이 나가 있었었어 사실은. 나도 많이 그래서 이제 정신이 좀 돌아왔고 그리고 이제 좀 현실이 보이기 시작하는 난 좀 그런 때거든 요즘이 이제. 내려놔야 돼. 그러니까 내려놓고 안 내려놓고를 떠나서 이제 내 상황이 너무 안 좋았어가지고 왜 사람이 무기력한 거 알지? 그래서 아무것도 하기 싫고 무기력하고 막 무력감에 젖어 있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그냥 생각만 이제 하고 끝나버리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그래도 뭐라도 한번 해보면 그치? 좋은 것 같더라고 나는. 그래서 그 기간은 이제 끝이 나서 이제 뭐라도 해볼까 하고 생각을 이제 하면서 움직이긴 하는데 서서히 움직이고 있어. 그래도 합방 요청이 오면은 그래도 좀 고민을 해볼 텐데 엄한 놈들한테 오는 것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사실 좀 합방 요청이 오지도 않아. 진짜? 잘 안 와. 그러니까 나를 데리고 뭐를 해야 될지 모르겠대. 이런 거 하면 되잖아. 방금 나랑 했던 그런 거. 근데 다른 사람들은 뭐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야. 누나의 연력을 몰라. 누나의 연력을 아예 몰라. 요즘 방송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누나 과거에 뭐가 있었고 뭐 몰라. 그래서 그냥 마냥 어려운 거야. 내가. 누나 진짜 그거 좀 추진해봐. 누나가 그 저 청 그 불청? 불청 한번 해봐. 이제 코로나도 끝났겠다 진짜. 그래. 그래 추진해서 이제 여름 다 돼가니까 수박 하나 들고 어디 한번 이제 갈 때 됐지. 그렇게 합시다. 불청 아프리카판 불청 그렇게 해가지고 옛날에 방송했던 사람도 싹 다 섭외를 해가지고 아 우리 행복줄레님께서 또 1000개 이분님 노래 한 곡 하실래요? 아니요. 누나 노래 하지 마. 누나 노래 못 하잖아. 더럽게 못 하잖아. 행복줄레님이 그 내 노래 원래 들으시는 분이라서 그러니까 굉장히 인내심이 강하신 분이세요. 조금 남다른 달팽이관을 가지고 계시구만. 그러니까 굉장히 인내심이 있으신 분이라 행복줄레님 오늘은 코트님 노래를 들어보세요. 그거를 떠나서 나는 합방할 때 노래하면 노래가 진짜 난 감 없는 것 같아. 뭔가 보이는 라디오에서 합방을 하잖아 누나. 근데 거기서 뭔가 갑자기 노래를 한다? 이건 너무 뭔가 깨는 그런 느낌인 것 같더라고. 그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뭐 진짜 어디 강남 큐브라든지 뭐 이런 데 술 먹으면서 저기 하면 자연스럽게 되는데 갑자기 노래하는 거는 얘들아 내가 노래하는 코트지만 난 진짜 니네가 난 노래 좀 안 시켰으면 좋겠어. 대화 존나 무한하네. 대화가 좋다. 무한했었나? 누나도 아까 나 무한하게 했잖아. 그래 근데 누나 나 대구 내려가면 누나랑 합방할 수 있는 거야? 할 수 있지. 우리 진짜? 엄마 보고. 아 진짜로? 그 요리 이렇게 얻어먹고 대구에서 좀 괜찮은 뭐 좀 어디 꼭 가야 되는 그런 곳이 있다면 잠깐 그런 곳은 갈 수 있는데 근데 우리 엄마 요리 못한다? 우리 엄마 더럽게 못하는데 요리 진짜 난 우리 엄마가 한 김치를 먹으면 중국산 김치가 너무 맛있지? 너무 맛있다는 걸 느껴 나도 요리 못 하시는 분들은 진짜 어떻게 김치를 그렇게 만들 수가 있지? 그니까 그것도 그러고 국거리 같은 걸 끓여도 있잖아. 별 희한한 잡다한 걸 넣어갖고 내 말이 그 말이야. 너 왜 오늘 제발 레시피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 레시피 이상의 뭔가를 막 넣어가지고 하나를 꼭 더 넣어버려. 음식 완전히 저기 해버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거 안 넣으면은 그냥 그대로 맛있는 건데 근데 자기가 한 건 잘 먹는다 또? 맞아. 우리 엄마는 거기다 반말하고 뭐가 저기 하냐 나 너무 맛있는데 하면서 막 먹어. 맞아. 진짜. 아 누나도 약간 좀 그게 있구만. 너 두릅을 전으로 부쳐 먹어봤어? 그러니까 요리도 뭔가 이렇게 좀 그게 있는데 궁합이라는 게 있고 그렇잖아. 왜 그런 거 있잖아 여러분 토마토랑 생선이랑 완전 상극이어가지고 토마토 먹고 생선 먹으면 비린내 확 올라오듯이 그런 게 있거든. 근데 그런 게 그냥 창작 요리를 해. 맞아. 너네 두릅 어디까지 먹어봤니? 나는 진짜 그렇게 해서 두릅 이제 전에다가 두릅 무침에다가
진짜 그리고 뭐 하나 해놓으면은 한 진짜 한 솥단지를 해놔가지고 손이 또 크셔. 손도 나 우리 엄마도 진짜 손 크거든. 약간 그런 게 누나랑 나랑 좀 맞네. 그러니까 야, 돌솥밥에다가 야 미더덕 넣은 돌솥밥 먹었냐? 내일 어버이날이야. 야 내일 어버이날이래. 아 그러네. 조용히. 아, 너 다음에 대구 내려갈 때 대구 내려가면 누나 한번 꼭 봐요. 봐서 뭐 맛집 한번 가고 이렇게 얘기하고. 거기 맛집은 내가 알지. 누나 또 대구 또 저기니까. 아 누나 그러면 저 뭐야 대구에서 또 이제 여기서 또 내려갈 때 또 한참 걸리겠네. 차 안에 좀 자야겠네. 오늘 누가 데리러 온다고 하지 않았었어? 데리러. 팬? 네. 여자 열일 팬인데. 고맙지, 되게 고맙지. 걔도 지금 일 끝나고 오는 거야. 어디 계셔? 지금. 걔는 원래 청주. 청주? 지금은 어디 있어? 차에서 지금 기다리고 계셔? 한 2시쯤 해서 오라 그랬어, 내가. 잘 됐네, 잘 됐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오시고, 오시면은 누나한테 연락하세요. 누나 이제 보내드리고, 나도 이제 좀 솔방 조금 하고, 그러고 이제 마쳐야 되니까. 그럼 이제 솔방 해라. 야, 이거 왔겠다. 아, 진짜로? 2시거든? 얘도 칼이라서 그래 열혈 팬이니까 오래된 팬은 진짜 가족이야. 자산이야 자산. 팬은 진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나도 여러분들 자산이잖아. 여러분들이 뭐 돈 주시고 저기 하는데 자산이지. 혼인나마 피드백 받자. 쓱 쏘세요 이제. 예. 네, 저 갑니다. 누나 고생했어요 진짜. 아유 고생은 무슨 일이야. 누가 고생했어요. 야 이거 뭐 이거. 나 버리고 저 저기 할게. 누나 들어가요. 너 방송 잘하고. 누나 가는 거 좀 저기 저 해드리고. 자, 여러분 오늘 컨텐츠 끝나고 저기 합방했는데 뭐 어떠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즐거우셨다면 여러분들께서 또 이제 나름대로 또 저에게 또 명분을 주신다면은 또 계속 이어서 방송을 할 의향이 또 있는데 조금 조금 주시면 제가 컨텐츠 방해되고 저기 할까봐 사실 좀 닫아놨는데 양심적으로다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좀 어느 정도 오늘만큼은 피드백 해줄게. 말 끊는 거 많았어. 오늘 나머진 첫합방 치고 굿. 말 끊는 거는 이제 말이 너무 많아서 끊었는데 200개 우리 저녁놀이 또 200개 아 가자. 와 우리 쪼씨님 또 10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진짜 합방할 맛이 납니다. 이렇게 끝나고 나서 고생했다 코피야 재밌었다 즐거웠다 하고 이렇게 또 시청료를 내주시는 우리 정말 양심 있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힘든데 고맙습니다. 아 조금 더 가면은 좋을 텐데 만 아하 쪼쌍님 감사드리고 오늘 또 행복불레님이랑 이렇게 자 오늘 딱 그래도 뭐 절반만큼만 가면